자, 슈퍼카 플렉스 TV로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터 허준이고요. 자, 해설의 서정태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플렉스입니다. 플렉스 TV에서 엄청난 상금을 걸고 사회인 야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회인 야구의 대축제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대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이 최근에 만들어진 대회뿐만 아니라요. 이 사회인 야구를 통틀어서 이 정도 상금 규모를 자랑하고 순수 사회인 야구단의 대회로서는 정말 역사적인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팀들이 굉장히 참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네. 신청을 했고요. 선정된 팀들이 이 대회에서 좋은 네. 성적 거두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끝에 오늘 준결승전이 진행됩니다. 사실은 경기에 이길 때도 환호성을 지르지만 추첨을 통해서 대회 참가 자격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조추첨하고 참가팀 선정할 때 열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이게 매년 이제 벌어진다면 각지의 사회인 야구팀들이 야! 뽑혔다! 그렇죠. 야! 우리 성공했다! 그렇죠. 에,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묘한 게 일단 뽑히면 네.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대진을 또 어느 팀이랑 만나게 되느냐 대진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마어마하게 좀 실력이 좋은 팀들이 많은 대회였기 때문에 그 팀들을 딱 이기고 여기 준결승전까지 올라온 팀들은 정말 대단한 팀들입니다. 자, 저 오늘 준결승에 오른 네,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는 팀은 네, 티그리 그리고 에스텍파마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계를 맡은 허준과 서정태 해설입니다. 아, 오늘 중계에 있어서 저희가 중점 포인트로 볼 것은요. 순수 사회인 선수로 이루어진 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력을 이루었다. 사실은 이 선수들은 보통은 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 선수 준비를 해서요. 그렇죠. 20년 이상 이 경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사회인 야구 선수들의 수준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 수준과 비슷하다. 라고 해야지 사실은 네,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기에서부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승전에 올라온 선수들은요. 정말 피와 예, 뼈를 깎는 네, 그런 이 연습을 한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눈치를 또 받으면서 네. 예. 보통은 이런 선수들은요. 집안의 봉사활동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수많은 가사노동과 눈치와 또 음식을 또 만들어야 되는 네. 그런 봉사활동을 해야 이게 주말에 나올 수 있죠. 예, 대체적으로 그래서 차종은 네. 카니발 그렇습니다. 혹은 차에 뭔가 짐을 많이 싣고 이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차종을 선택을 합니다. 보통 SUV죠. 거의다가 승용이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 먼저 티그리 팀이 이제 수비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승명석 선수가 투수로서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TV 중계 사회인 야구 이 경기를 많이 중계를 했었는데요. 가장 먼저 싸워야 할 것은 상대 팀이 아니라요. 긴장감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 대회가 주는 중압감을 이겨내고 평소처럼 야구를 할 수 있는 팀이 결국은 승리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발 투수인 승명석 선수는요. 초구 스트라이크, 첫 타자 승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또 이 두 팀이 어제 네. 그 경기를 하고 승리를 해서 오늘 또 경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또 승리를 하면 다음에 또 결승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감독님들이 어제 경기에서의 체력 소모 오늘 또 승리를 해야 결승에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걸 준비하는 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양 팀이 경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심판의 콜사인이 떨어졌습니다. 긴장감 넘칩니다. 에스텍파마 1번 타자 박동석 번트 자세를 취했는데 이거는요 상대방을 흔들어 보려고 한 건데 그쵸. 승명석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바깥쪽에 꽉 차는 스트라이크를 던졌다. 이것은 박동석이 오히려 몰립니다. 그렇습니다. 레벨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자, 거죠. 지금 강하게 휘둘러 봤는데요. 중계석 앞에 그물을 때리는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자, 시작부터 투수가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쳤는데요. 자, 쳤어요. 높게 뜬 볼. 자, 애매한 지점인데 우익수 잡아냅니다. 잡았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수 비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더 잘한다는 느낌이 드는 네. 이유가 뭐냐면 주요 포지션을 순수 비출들이 그 포지션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센터 라인을 모두가 다 그 비출들이 하기 때문에 선출이나 중출 선수들이 뛰어서 이거를 커버해 주는 네. 선수들 대회 팀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계속해서 중계 카메라에 비추었던 우익수. 예. 지금 이제 이 김동용 선수거든요. 네. 보통 사회인 야구에서 우익수는
보통은요. 아, 연습에 많이 나오는데 얘를 뺄 수는 없고. 예, 그런 선수들 집었는데 김동용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잘 잡아냅니다. 어려운 타구였어요. 적어도 이 준결승전까지 올라온 팀들의 이 수비는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다. 네. 안정적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승명 선수 언더스로우와 쓰리쿼터의 약간 중간 정도 이 지점에서 던지는 선수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바깥쪽 약간 네, 빠졌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 승명 선수입니다. 투수기도 하고요. 등번호도 1번을 달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죠. 에이스다. 그렇죠. 에이스의 상징이죠. 높고 잡아당겨서 굉장히 큰 타구인데요. 자, 완전히 좌익수 넘깁니다. 아, 자, 원바운드로 담장을 넘기기 때문에 2루까지 진출합니다. 2번 타자 김대환. 자, 쇼스탑을 보고 있어요. 김정현 선수. 네네. 에스타파마의 김정현 선수가 2루타로 엔타이트 투구했습니다. 아, 네네. SD 파마의 김정현 선수였네요. 네. 야, 첫 타자를 삼진 아웃과 윅스플로를 잡았는데 네. 바로 2루타로 기회를 만들어내네요. 자, SD 파마 김정현 중견수 보고 있는데 굉장히 타구가 네. 빨랫줄 같은 타구. 만약에 타구 높이가 높았다면 넘어갈 수도 그렇죠. 있는 타구였어요. 각도가 조금만 높았으면 정말 담장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첫 타자를 잘 상대했던 승명수 선수. 어우. 사실 전날 경기를 하고 오늘 또 아침 일찍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들이 사실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사회야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배분은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 내 어깨보다는 나가서 던지고 싶은 욕심이 훨씬 크거든요. 네. 다 던질 수 있다고 그러고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누구나 경기를 나가고 싶어하죠. 그리고 이제 승명 선수의 이 볼 던지는 타입은 어깨를 강하게 쓴다기보다는 컨트롤 위주의 그렇습니다. 볼 배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자, 2루 잡아당깁니다. 파울이네요. 자, 파울이 아니라고 외쳐봤습니다만 파울 선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약간 당황을 하고 있는 것이 티그리의 3루수 지금 시그리의 3루수 한상희 선수가 네. 베이스 터치를 했는데 네. 지금 베이스 터치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베이스 터치를 해서 어필을 했다면은 세이프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선수들이 이제 당황을 하면 알면서도 저렇게 해요. 지금 긴장이 많이 된 네. 거예요. 그리고 일단 해놔야지 이상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투벌 투 스트라이크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볼 판정. 자, 에스텍파마가 경기를 흐름을 좀 그래도 선수 투자가 아웃이 됐어도 잘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선취점이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요. 이 토너먼트에서 선취점은 그 어떤 그 말보다도 제일 중요한 경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네, 잘 골라냅니다. 박태준 선수. 자, 이렇게 되면은 원아웃에 1, 2루. 하지만 뭐 이 더블 플레이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티그리이기 때문에 1루를 채워놓는다라는 마음 편한 예, 수비진의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번 타자에게 찬스가 걸렸습니다. 자, 지금 도루를 시도해봤어요. 자, 이럴 때 자, 요게 지금 이제 화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2루에서 3루 도루를 시도했던 선수가 아이! 그렇죠. 라고 사인이 안 나오고 뭐 제가 저 뛰었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 한두 번 정도 도루 실패하면은 사회인 야구에서는 다리가 풀립니다. 그렇습니다. 풀리고 정작 사인이 나면 아웃이 되고. 아, 스트라이크 선언 됐어요. 역시 중견수면 선발에 올라올 만한 충분한 네.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투수네요. 투 스트라이크 노벌이 돼버립니다. 주자는 1, 2로. 자, 리드폭은 적당히 다 잡고 있어요, 주자들이. 자, 주자 견제가 네, 바깥쪽 뺍니다. 자, 그렇죠. 한 번 도루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수비진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자, 이래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좀 긴장감이 넘치네요. 견제를. 그렇죠. 견제하는 거죠. 요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견제할 때 공이 뒤로 빠지면은 난감한 상황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견제해 줘야죠. 자, 에스텍 파마는 그 회사 이름이에요. 아,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게 에이스죠. 네, 이렇게 중요할 때 삼진으로 주자를 돌려 세울 수 있는 능력. 특히나 이 투수가 바깥쪽으로 네. 던지는 공에 속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천암성 야구단 중계를 했을 때 네. 요거 이제 미존 환존 미치는 네. 존이죠. 그렇죠. 예, 환장하는 존 미치는 존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배트를 아무리 뻗어 닿지가 안 닿아요. 이게 보면 다 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배트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는 분명히 닿을 것 같은데 공이 옆쪽으로 도망을 가죠. 이게 힘이 들어가면은 배트가 자기도 모르게 당겨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안 닿습니다. 안쪽 이게 환존이에요. 그렇죠. 환장하는 존이에요. 이게 이제 몸에 닿을 것 같고 예. 예, 절대로 요거는 스트라이크 존 천안 안 될 것 같은데 스트라이크 천원이 돼요. 정작 자기는 볼인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면 스트라이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거든요. 맞습니다. 다시 한쪽 아 파울 잡았습니다. 자 타이밍이 살짝 조금 늦긴 한데 일단은 배트에 맞는 타이밍이 좀 걸렸어요. 네, 타자들이 배트를 자꾸 내봐야 돼요. 그래야 타이밍을 잡게 됩니다. 자 근데 승병 선수가 정말 좋은 투수인 게 아 정말 스트라이크에 꽂히는 공이 많네요. 역시 강팀의 선발 투수답습니다. 네. 사실 이 언더스로우 투수들이 스트라이크가 많지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타자는 피하질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에는요 맞으면 더그아웃에서 환호성 나옵니다. 잘했어. 그렇죠. 반대로 피하면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잘 당겼는데요? 예! 아~ 네. 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선취점 티그리가 가져갑니다. 자 이건 약간 아쉬운 수비가 나왔어요. 그렇죠. 바운드가 좀 튀긴 했어도 잡아줬어야 되는 네. 공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 몸을 돌려서 사이드로 글러브 스킬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건 몸으로 떨고 오는 게 낫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선취점을 뽑네요. 에스테파마가 주자가 1루와 3루에 있습니다. 네. 4인 야구에서 1, 3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포지션이잖아요. 도루를 시도할 수도 있고 흔들면서 투수를 네. 좀 힘들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이 박규호 선수 1루 박규호 선수가 사실 투수에 대한 미안함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빨리 떨고 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도루 바로 시도합니다. 이거 잡기 힘들어요. 자 3주자는 네. 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사회인 야구에서 1, 3루 상황은 이 1루 주자에게는 굉장히 마음 편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 3루 상황을 주로 자주 만드는 팀이 결국은 이길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1, 2루보다는 1, 3루 상황이 계속 연출이 돼야 투수가 좀 불편한 상황에서 공을 던질 그렇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스테파마는 오히려 타자와의 승부를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죠. 맞습니다. 첫인데요. 안타요. 싹쓸이까지 나오나요? 홈승부, 홈승부 될 것 같은데요? 홈승부 홈에서 이야입니다. 싹쓸이 사실 아, 이 지금 네. 타격을 한 이 타자가 굉장히 좀 그 사회인 야구에서 야구를 잘하고 되게 열심히 하는 선수예요. 네.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안타를 쳤네요. 이렇게 되면은 박규호 선수의 미안함이 더 커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닝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실책이 최소화돼야 결국은 승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기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아 정말 멋있는 바깥쪽에 꽉 차는 공. 야 정말 에이스네요, 승명석. 이거는 흔들릴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자기 공을 자기가 좀 던지고 있어요. 완벽한 공을 던졌어요. 지금 오늘 경기에서 가장 완벽한 공을 가장 어려울 때 던졌습니다. 이거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근데 지금 3대 0이에요. 사회인 야구에서 3대 0 스코어는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원찬스가 보통 5점으로 보기 때문에 네. 생활체험하고는 아주 완벽한 공을 던졌습니다. 자 밀어친 공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너무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건 너무 잘 막았어요. 이건 승명수 선수 너무 잘 막았거든요. 지금 솔직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긴장을 해서 좀 놓칠 수도 있는데 좀 짧은 바운드를 잘 잡아서 본인이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19번 배번을 예, 지금 달고 있는 선수의 타격도 박인호 선수의 타격도 너무 좋았고요. 이게 이 좀 욕심을 낼 만한 상황에서 팀 배팅을 했다는 것도 맞습니다. 좋았고요. 수비도 너무 좋았고요. 승명석 선수의 투구도 빛이 났고요. 자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사회인 야구의 준결승답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맞습니다. 경기였습니다. 지금 송명석 선수의 공이 대부분 이제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그 에스텍 파마의 타자들이 이제 밀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선수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에스틱 파마의 1루수예요.
에스티바마의 1루수가 티그리의 1루수. 네. 티그리의 1루수가 이거를 지금 빨리 극복해야 돼요. 네, 멘탈을 극복해야 돼. 그리고 또 타순도 박대웅 선수가 5번 타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타선에 있기 때문에 빨리 극복해내서 결국 이럴 때는 해결해 주는 거는 타격으로 해결해 줘야죠. 네. 네. 찬스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팀을 소개시켜 드리면 에스티바마는 안산에 있는 회사의 이름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 대표님께서 야구를 좋아하셔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안산에서 꾸준히 야구를 하고 있고 성적도 좋습니다. 야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하잖아요. 네. 또 이 팀의 이제 단장님이 네. 경기도 야구 소프트볼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야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자, 티그레일루스 박대웅 선수가 네. 박대웅 선수가 좀 오늘 저희의 관심사가 되겠네요. 떨궈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사회야구에서요 누구나 실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프로도 실책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당연히 투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떨궈보내고 내가 이걸 꼭 열심히 해서 그렇죠. 네, 보상을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습니다. 야구가 재밌는 게 그거를 보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서 해결해내면 됩니다. 자, 티그리의 1번 타자 이범희 선수, 2루수 이범희 선수 마지막에 좋은 수비 보여줬죠. 그렇죠. 투수 발을 맞았어요. 자, 일단은 네, 안타 강습 안타를 만들어냈는데 정강이 쪽이었던 것 같은데 부상이 없어야 돼요. 네. 티그리가 이 타격 능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타선의 힘이 강합니다. 자, 티그리의 1번 타자 이범희 선수 강습 안타인데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수를 복숭아뼈였나요? 정강이었나요? 정강이 좀 느리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네네. 모자를 벗고 괜찮다라는 표시. 아, 발끝 쪽에 네 살짝. 그래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웬만큼 아파도 다 던집니다. 네네네. 보통은 부러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나 괜찮아 괜찮아라고. 피나지 않는 이상. 네. 내려오기 싫거든요. 김기룬 선수 38번 배번을 가지고 있는 김대환 선수입니다. 예. 김대환 선수. 아, 김대환 선수가 타격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지금 아, 투수. 네, 네. 예. 투수가. 네. 이 찬스에 김대환 선수에게 걸렸다는 거는 티그리 입장에서도 네. 빠른 타이밍에 그 추격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타자는 2번 타자 김대환 숏을 네. 보고 있죠. 높은 공. 그러니까 야구 잘하는 팀에 이 김대환 선수 이름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해결하는 능력도 좋고요. 안쪽에 바짝 붙어서 타격을 하는 김대환. 안쪽에 바짝 붙는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죠. 나는 맞고라도 나가겠다라는 공격적인 유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쪽 볼도 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자신감 있는 유형이죠. 야, 지금 에스티파마의 투수 김기룬 선수는요 강속구를 가지고 있는 투수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빠른 볼을 뿌렸습니다. 바깥쪽 오, 빠른 볼 밀렸어요 공이. 확실히 지금 배팅을 할 수 있는 3볼 1스트라이크였는데 여전히 배트는 나갔고요. 네. 바깥쪽 공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파울이 됐습니다. 김대환 초반에 이승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약간 우리 김기룬 선수의 관상이 네. 강속구 관상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오, 되게 와 살짝 높았네요. 그렇군요. 와, 굉장히 좋은 볼 던졌습니다. 저 말씀하신 대로 그 강속구의 관상도 있고 변화구도 네. 좋네요. 네. 와. 야, 이거 아쉽다라는 표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직구의 그 만약에 포물섬이었으면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변화구라 살짝 네. 높았어요. 자, 김대환 선수도 다행히 나는 미소고. 네. 우리가 야구할 때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들어가 잡아둘 수도 있고 안 잡아도 되고 심판 마음이다. 네. 그런. 자, 이제 3번 타자입니다. 구본승 선수. 자, 지금 김기룬 선수는. 스트라이크 존에 살짝 불만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은 배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규정 배트가 맞냐 아니냐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인 야구가 발전하면서 네. 이스턴 배트죠? 네, 이스턴. 네. 요즘 이거 KBN 1.1이라고 네네. 인증을 받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반발력이 좋은 배트를 서로 들고 나와서 네네. 부상이 많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배트가 KBN 1.1이라는 국내 그 인증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통과한 배트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텝한테 이 배트가 인증 배트가 맞냐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저 배트가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G2K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아 있었죠. 그 G2K 원래 시절의 배트가 있고 다시 리오더가 된 배트가 네네네. 있어요. 리오더는 인증이 됐는데 그 전에 배트가 아니냐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레드라인이라고 굉장히 반발력이 좋았던 그 제품의 정말 리오더 네. 재생산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예전 이제 사회인 야구에서는 반발력 체크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렇죠. 누구나 반발력이 높은 배들을 쓰고 싶었죠. 그럼요. 바깥쪽 스트라이크선입니다. 모든 스포츠에 특히 취미라는 스포츠에는 장비빨이 아 그럼요. 소중합니다. 그럼요. 근데 사회인 야구가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규정화돼가고 있죠. 그렇죠. 복근가요? 자, 복구 선언이 된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지금 이제 김기룬 선수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 앞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 돼요. 예, 예. 네, 지금 이제 투구가 장면이 아니라 약간 그 전 장면을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김규훈 선수가 전체적으로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황에서 스트라이크 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약간 심적으로 멘탈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머리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포수가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올라가 마운드 올라가서 네. 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포수가 잘했죠. 그렇습니다. 네. 타이밍이 좋게 좋은 상황에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자 고영훈 포수가 네, 잘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사의 주자가 2, 3루가 됐네요. 사회인 야구는 종종 이게 이 프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심판과의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종종 배내밀기 시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아, 나 안 한 그만이야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게 사회인 야구가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 바깥쪽 밀어쳤는데 파울 선언 됐어요. 1년 2년 할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10년 20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자주 또 얼굴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또 본인은 내가 말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면 또 아닐 때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말이 맞더라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아 몸이 맞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제 급격하게 지금 위기 상황이 되고 있네요. 노아웃의 주자 말로가 됐습니다. 프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프로에서도 심판분들의 실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경기의 일부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필하고 네. 아니면 쿨하게 또 인정을 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또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고 맞습니다. 또 다음 상황에서 자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좀 또 오픈된 마인드가 아, 필요합니다. 저희 예전에 올림픽 상황에서도 저희 생각해보면 강민호 선수의 뭐 어필이 그렇죠. 아닌 어필 상황에서도 퇴장당하는 네네네. 상황 뭐 이런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기의 일부입니다. 네. 마스크를 그냥 네. 또 야구는 또 외적으로 뭔가 분위기를 또 만들려고 하는 그걸 때문에 좀 이 어필도 하고 하면서 좀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팀원들이 일부러 네.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런 거 잘했던 감독들이 있죠. 뭐 그렇죠. 김정 감독님도 사실은 감독님 뭐 네. 김웅룡 감독님 예전에 많이 그랬죠. 아 지금 약간 투구 동작 이전 네. 상황을 봐야 되는데 투구 동작 이후 상황이 자꾸 지금 리플레이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무사 만루의 찬스를 티그리가 잡았습니다. 자, 자 따버려요 좋은 기회죠. 자, 여유 있게 아 좋았어요. 네 확실하게 포수가 밟았어요. 이거 투수도 잘했고요 포수도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데 포수가 그냥 아웃 상황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확실하게 홈을 밟아주는 저런 상황. 야 이거 포수가 노련함이 있고 투수도 지금 당황해가지고 사실 원래 네. 그 송구하는 것처럼 보시면은. 가까운 거리니까 톡 그렇죠. 손이 펴지면서 공이 바운드가 됐는데 야, 두 선수 다 잘했습니다. 정말 노련하고 오랫동안 경기한 선수들 많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선수가 호흡을 좀 많이 맞췄던 네.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런 이 사회인 야구 중계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요. 정말 예, 감회가 새롭고 예, 잘하는 선수들 보니까 기분 좋네요. 자, 높이 뜬 공인데요. 일루 쪽. 자 우리 캐스터님이 주의 있게 보는 그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일루수 정말 에티파마 네, 잘해줘야 됩니다. 자 티그리의 5번 타자 박대웅 선수가 앞선 실책을 만회할 수 있을지 네 맞습니다. 자 바깥쪽 허수 자 이거예요. 약간 박대웅 선수가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라는 욕심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박대웅 선수는요 볼넷으로 걸어나가도 한 거예요. 그럼요. 홈런을 안 쳐도 돼요. 사실 노아웃의 말로 해서 선두 타자가 아웃이 된 상황이면 다음 타자가 좀 심리적인 부담을 갖거든요. 그렇죠.
얼핏 맞아서 벽 더블이라도 나오면은 끝나기 때문에 높은 거. 자, 티그리의 2루 주자의 리드 폭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짧은 안타라도 홈에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나도 팀의 일원으로서 팀플레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확실히 야구는 팀플레이가 잘 되는 팀이 강합니다. 홈플레이에서 조금 벗어났거든요. 자, 밀어치고. 자, 지금 박대웅은 홈플레이트에서 한 뼘 이상을 벗어났어요. 그렇죠. 이게 큰 타구 노리는 선수들의 몸쪽 공을 내가 제끼겠다. 그렇죠. 자, 볼카운트가 투투인데 이럴 때 김기룬 선수 투수 그리고 포수는 분명 바깥쪽 공을 요구할 그렇죠. 거예요. 자, 바깥쪽으로 갑니다. 물러났죠. 자, 잘 밀었어요. 자, 좋아요. 박대웅의 이런 대처는 좋은 겁니다. 오늘 경기 또 분수령 중 하나겠네요.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그렇죠. 에스테파마가 이 순간을 막아내느냐, 이 티그리가 따라가느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차였습니다. 초반에 이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어느 팀이 만드느냐. 지금도 바깥쪽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안 나갔는데요. 자, 야, 이거 지금은 타자가 어떻게 보면 잘 참은 거네요. 와, 그죠? 정말 잘 참고 김기루는 잘 던지고요. 네, 김기루 선수 이걸 참아? 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 명승부네요. 저는요 지금 현재 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보다 이게 더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긴장감이 넘치죠. 빡! 야, 참았어요. 삼진이에요. 아, 그러니까 볼배합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빠지는 공을 하나 보여주고 몸쪽으로 바로 그냥 승부가 들어갔습니다. 아하, 이야, 멋진 한쪽 공이에요. 스피트가 나올 만도 한데 움찔했나봐요 타자가. 와, 김기름 멋진 승부고요. 그리고 이거는 박대웅도 높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잘 참은 거예요 또 박대웅은. 맞습니다. 네. 멋진 승부였습니다. 이제 노아웃 말로 찬스가 투아웃 말로가 됐어요. 네. 지금 공도 포수가 좀 빠뜨릴 수도 있는 공인데 잘 막았어요. 아, 블럭 좋았네요. 좋은 포수가 확실히 강팀에는 네. 뭐 좋은 투수도 있지만 그걸 다 받아내주는 그럼요. 좋은 포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인가부터 포수가 최고 연봉을 받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포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포수 없이 우승하는 팀은 없습니다. 공이 그래도 조금씩 높아지네요. 네, 살짝 높았어요. 힘이 네.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과연 티그리가 이 말루의 찬스를 어떻게 이니 끝낼지. 49번 배번 윤병진 좌익수입니다. 굉장히 땅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 자, 그러니까 투수가 약간 컨트롤이 안 잡히네. 한번 보내볼까라고 했더니 바로 한가운데 꽂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나는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네. 구종이 있다. 그렇죠. 커맨드가 된다는 얘기죠. 김기룬이 준결승 괜히 선발하네. 아, 잘 잡아당겼어요. 주자가 한 명 들어오고 두 명. 감사합니다. 이야, 역시나 티그리도 강팀이에요. 그렇습니다. 좌타자한테 결국 걸리네요. 높은 조금. 명진 스스로 좌측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두 점을 따라붙었습니다. 와, 완벽한 타이밍에 잡아당깁니다. 1, 2관을 뚫었는데 아, 좀 뭔가 이제 좀 풀리네요. 티그리가. 노원 말루가 투어시 되면서 아, 더 긴장을 했을 텐데 윤병진 예, 이걸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과 식구들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아, 그렇죠. 이 세레모니가 저절로 나오죠. 그럼요. 내가 해결했다. 이때 이 기분은요, 예,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장면을 또 계속 돌려보고 있대죠. 바깥쪽 변화가 너무 좋았네요. 이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구. 야, 정말 명경기입니다. 우리가 구력이라고 하죠. 확실히 네. 경험이 많은 투수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자기 공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변화구 높은 공 밀렸는데요. 삼수 바깥쪽 금을 때립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집중력 보여주고 있는 에스티파마 삼루수. 팀워크 캠퍼스는 또 1루와 3루 불펜이 있어서 선수를 좀 몸풀 수 있는 공간까지 있는 구장이라 확실히 아, 야구하기가 네. 너무 좋은 구장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천하무적 야구단을 하면서 그렇죠.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이요. 사회인 야구 저변 확대와 더불어서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장이 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회인 야구장이 진짜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네. 자, 바깥쪽. 네, 파울입니다. 제가 그 조추첨 대진 추첨할 때 네. 팀 선정할 때 이하는 씨에게 네, 네. 다시 야구를 해라. 네. 왜 야구를 안 하냐. 제 요즘 프로젝트가 집 나가는 야구인들을 찾습니다. 다시 돌아와라. 제가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그 천하부정 야구단 때 사회인 야구 인구가 엄청 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잡았네요. 자, 2루 베이스 위를 지나는 안타를 때려냈고요. 홈까지 주자가 들어옵니다. 역시나 티그리도 강한 팀입니다. 김지성 타격의 팀이에요. 네, 중견수 안타를 때려내면서 동점 만들어냅니다. 3, 4번에서 해결이 안 돼도 이렇게 뒤에 하위타선에서 타점을 낼 수 있는 무서운 팀입니다. 중견수 김지성이 본인의 포지션으로 타구를 날려보냅니다.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씩 눈에 익는 건가요? 잘 던지고 잘 치고요. 수비도 잘하고요. 멋진 팀들입니다. 사회인 야구가 지루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우리가 봐도 긴장감이 넘치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 스윙. 이렇게 긴장감 넘치고 선수들이 승리를 하려고 이악물고 하는 야구 운동을 보게 되면 그거에 이제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재밌어하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플렉스 TV에도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중계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선수들한테도 큰 선물이고 네. 이런 야구가 있다는 걸 또 알려주고 이런 걸 보고 또 사회인으로 들어오고 맞습니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이 대회들이 많아지면 좋겠고 플렉스 TV가 항상 플렉스 TV에 감사한 마음. 야, 이루수 수비 너무 좋았거든요. 글러브 투수. 이거는 메이저 리그급입니다. 야, 이거를 투수가 또 달려와가지고 가볍게 토스해서 아웃을 잡네요. 1루수의 몸으로 막는 플레이, 허슬 플레이도 메이저 리그급이고요. 투수가 카바링하면서 이 글러브 투수한 것도 메이저 리그급이었습니다. 자, 명장 명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와, 정말 멋있었습니다. 자, 이 강습 타구를요 몸으로 막아냈어요. 몸으로 막았고요. 이걸 잡아서 와, 정말 아, 스타트 보세요. 투수 스타트. 야, 카메라가 메이저리그급이 아니었네요. 하지만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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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자, 투수들이 보통 사회인 야구에서는 1루 1루로 그 달려가질 않는 투수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자동으로 뛰어가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걸 잡아서 토스를 해서 아웃을 시킨다. 역시 플렉스 TV 그 이 대회에서 그렇죠. 준결승에 올라갈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팀입니다. 정도면은요. 그러니까 이 사회인 야구도 이제는 이 정도 플렉스 TV가 이렇게 중계하는 정도의 준결승님이라면 여기에 진출한 팀이라면 이 정도 커버링은 충분히 그렇죠. 보여준다라는 그렇죠. 거죠. 보통 이제 사회인 야구를 시작해가지고는 이렇게 커버링이 안 되다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이제 자기도 시야가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게 되거든요. 포수가 1루 커버링을 한다든가. 네. 이 투수가 지금처럼 달려가는 저걸 안 뛰어갔으면 다시 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역전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위기를 아... 극복했습니다. 3대 3. 카메라 감독님 죄송합니다. 헛소리했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 이런 이 생활체육도 계속해서 중계방송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네. 정말 이런 명장면들이 계속 맞습니다. 나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이제 담당 감독님들도 이제 생길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수없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티그리나 에스텍파마나 이 결승전, 뭐 준결승전 경험이 많은 팀들이기 때문에 뭐 사진이며 영상들이 많음에도 이런 중요한 경기 저 보시죠? 공이 멀리 갔었네요 생각보다. 아, 와,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너무 여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로요 이 정도 수비는 메이저리그급이에요. 맞습니다. 예. 프로야구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면 오늘 뭐 이 오늘의 명장면으로 나옵니다. 글러브 토스를 해도 또 정확하게 안 가는 네. 선수들이 있거든요. 와, 저것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멋있었네요. 안 하던 걸 저렇게 갑자기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거는 정말 연습의 연습의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자, 3대 3 명승부. 자, 2회 초 공격 에스티파마입니다. 21번 배번 닫고 있는 8번 타자 박규호 선수 3루수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여줬죠? 맞습니다. 높이 든 공 뒷공을 때립니다. 타이밍은 맞고 있습니다. 일단 티그리는 동점을 만들어서 양 팀이 이제 2회 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죠.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점 한 점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상황에도 바깥쪽 꽉 차는 스타일을 그래서 오늘 이 투수들은 저 바깥쪽을 노릴 수밖에 없는 게 구심이 저 바깥쪽에 손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노려야 됩니다. 계속 바깥쪽을 공략할 거예요. 네, 삼진으로 돌려 세웁니다.
성명상 멋진 투구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요 사회인 야구의 이러한 스트라이크 존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빨리 진행되고요 타자는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이 당연히 스피디하고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TV 중계를 보면 프로야구를 보면 몸쪽 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는 바깥쪽 공으로 스트라이크를 잡을 줄 알아야 에이스가 될 수 있어요. 네. 바깥쪽 공을 다 잡고 몸쪽 공은 보여주고 다시 바깥쪽 공으로 가는 게 이 사회인 야구에서는 중요합니다. 이제 심판이 바깥쪽을 잡아준다는 걸 아니까 바깥쪽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에 이제 양팀 투수들이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가져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던질 수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쪽이 스트라이크인 줄 아는데 던져도 넣을 줄 알아야 되죠. 그 정도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타자는 힘을 빼고 가볍게 밀어쳐야 돼요. 그렇죠. 지금 배터박스도 앞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홈베이스 쪽 앞쪽으로 타석을 그렇죠. 옮겨서 공격을 해야 돼요. 지금 신진서 선수는요. 저게 멀고 이건 볼인데라는 느낌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죠. 나중에 돌려보면 꽉 차요. 꽉 찬 스트라이크입니다. 다시 또 바꿨죠. 야, 이건 들어갔어요. 이거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에스테파마는 타석을 앞쪽으로 이동해서 공격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또 투수는 이제 몸쪽을 또 박아주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양 팀이 이제 그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또 반대로 에스테파마도 바깥쪽을 노려야죠. 그렇죠. 흔히들 홈플레이트 안에 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이 걸치기만 해도 그렇죠. 공의 이 공의 안쪽 끝이 홈플레이트의 바깥쪽 끝을 스친다라는 느낌으로 지나가면은요 아예 타석의 이 안쪽 선이 공이 걸친다라는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또 다시 바깥쪽 그렇죠. 이러면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야죠. 그렇죠. 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면 타자는 바깥쪽으로 슬쩍 그렇습니다. 밀어야죠. 앞선 공격에서는 그 상위 타선에서는 바깥쪽 툭툭 밀면서 안타들이 그렇죠, 나왔었어요. 그렇죠. 와 정말 멋지게 던지네요. 바깥쪽만 계속 공격하는 야 그런데 심판도 멋지네요. 공 한 개 바깥쪽 안쪽을 보면서 스트라이크 선언을 하네요. 살짝 바깥쪽으로 네, 빠졌죠.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빠진 게 딱 보이죠. 야 정말 심판도 멋지고요. 메이저리그급입니다. 다들 와 좋은 경기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는데 동점을 만들어준 이후에 네. 이 투수가 약간 안정감 확실히 찾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1순됐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편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1번 타자예요. 바깥쪽. 아~ 와 정말로 잘 이걸 넘었어요. 또 참아냅니다. 확실히 테이블 세트에 들어갈 만한 타자네요. 네. 정말 1번 타자가 왜 1번 타자인지를 보여주는 예, 스티파마의 박동석이었습니다. 야, 두 타자를 저 이 바깥쪽 이야. 컨트롤로 잘 해결해 냈는데 여기 두 타자가 배트가 안 나오니까 네. 힘들어지네요. 정말 잘 던지고 정말 잘 참았습니다.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 투수가 이걸 안 나와 배트가? 네. 야 그러니까 하나 안쪽으로 던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스트라이크 선언을 합니다. 야 정말 멋집니다. 지금 심판 입장에 이게 스트라이크라고 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김정현 10번 와 피치아웃을 한번 해봤습니다. 투아웃이지만은 이게 1루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치아웃을 할 수 있다? 나는 스트라이크 던질 수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포스도 자신 있다는 거죠. 속에서 네. 잡을 자신이 이번에 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뜬 거 우익수와 중견수 우익수! 아! 자 홍승부까지 자 근데 이 짧은 상황에요 저는 이거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자, 확인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약 뿌연 느낌 있긴 있으실 거예요. 엄청나게 하늘은 회색 하늘이고요 안개가 심합니다. 맞아요. 공 색깔과 하늘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우익수가 저렇게 달려오면요 시야가 흔들립니다. 맞습니다. 하늘이 공과 섞이면요 하늘이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치 이 조명에 공이 들어가 버린 것처럼 잘 안 보이는 상태라서요. 그렇죠. 이거 정말 잡기 힘듭니다. 자 이렇게 위쪽에 아마 안타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실책으로 네.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록 상황인데. 예. 이거 정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홈승부를 바로 해버렸어요. 점수를 주지 않겠다. 네. 그래서 홈으로 주자를 못 들어오게 막은 거 투아웃 그렇죠.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거 정말 우익수가 잘한 거예요. 이제 뭐 놓칠 수는 있지만 넥스트 플레이를 또 잘 그렇죠. 해줘야 되거든요. 그 넥스트 플레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1루 주자가 또 2루를 채워준 거 그렇습니다. 이거 명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팀들인 게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송명석은 노볼 투수차에 던진 거. 그러니까 이게 사회인 야구가 정말로 발전했구나라는 걸 저는 계속 느낍니다. 맞습니다. 이 경기 때 바깥쪽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잡힌 다음에 타자들이 집중을 더 해야 돼요. 자, 노볼 다시 또 바깥쪽 공입니다. 여기서 걸렸어요. 자, 준변수가 잡아냈고요.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여기서 하나를 뺐으면 그렇죠. 스트라이크 좀 살짝 높게 타자한테 정말 치기 좋은 코스로 공이 들어왔어요. 네. 이게 약간 몰리지 않았나, 빼고 싶었는데 몰리지 않았나 생각이 그렇죠. 좀 있어요. 김기륜 선수가 대체로 공이 다 좋아하는데 이게 실투 같아요. 네. 이걸 놓치지가 않습니다. 타자 확실히 이 에스텍파만의 상위 타선이 네. 1회 때도 그랬는데 가볍게 잘 치네요. 3번 타자 박태준, 오익수 박태준인데 역시나 상위 타선은 왜 상위 타선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이번에 두 점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또 찬스는 이어지고요. 그렇죠. 너무 편하게 생각했어요. 4번 타자 고영훈 선수입니다. 네, 포수 보고 있는 고영훈이거든요. 떴는데요. 높은 공 다시 한번 우익수예요. 여유 있게 잡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달려가면서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또 안경순, 저처럼 안경순 선수들은 더 힘들어요. 그럼요. 플라이 떴을 때 안경순 외야수들은 누구나 이해합니다. 달려보면 안경이 흔들리면서 공이 확 사라져요. 공이 막 흔들흔들합니다. 그럼요. 자, 또 두 점을 추가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보호 안경이지 이제 이 도수가 드러난 안경은 네. 아닌데 안경 쓴 외야수들은 100% 공감하는데 저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아... 정말로요. 외야수에서 달려가면서 공이 사라지는 걸 경험해서 나 수술해버릴래 라고 해서 수술했는데 플라이볼 떴을 때 달려가면요 공이 사라집니다. 아... 그래서 저는 라식 수술을 해버렸어요. 아, 정말 네. 야구에 진심이 느껴지네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를 위해서 뭔가 다 하거든요. 수술도 하고 보호대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야 수술기를 볼 때는 저는 외야도 보고 내야도 봤었는데 내야 수술기를 볼 때는요. 제가 방송을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타구를 맞으면 방송을 못하게 될까봐 보호대. 전면 커버 보호대가 네,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아예 전면을 이 선글라스처럼 가려버릴 수 있는 보호대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 해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네, 차고 수비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야구와 방송이 모두 진심이십니다. 또 직업이니까 네네네. 혹시나 다치면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예전에 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멋부리냐고. 아 근데 그건 멋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안면 커버 보호대가 이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전체 보호라는 보호대가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실제로 네. 어린이들도 처음에 야구 시작할 때 그거 다 해야 돼요. 네네네. 그래야 공에 대한 위험 그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수비를 할 때 얼굴을 돌리는 거를 이 예방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이게 야구를 더 아시면 아실수록 그게 왜 그런지 알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은 사회인 야구가 너무너무 좋아져서요. 물론 이런 구장에서 못하는 사회인 야구도 아직은 많습니다만 네. 예전에 제가 이 1997년에 사회인 야구를 시작했거든요. 96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요. 다 모래바닥. 그렇죠. 예, 인조잔디가 어디 있습니까? 예, 모래바닥인데 불규칙 바운드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자, 불규칙 바운드 많으면 진짜 보호대 하고 해야 돼요. 이 2회 말 공격이 예, 시작이 됐습니다. 티그리 5대 3으로 예, 지금 뒤지고 있는 티그리의 2회 말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7번 배번을 달고 있는 자, 김경준 DH죠. 그런데 DH가 9번에 배번이 됐다는 것은 티그리가 전략적으로 하위 타선을 보강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9번이죠. 김경준. 아, 8이네. 자, 지금 이제 뭐 이 양 팀 모두 이 지명 타자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건 타격을 보완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9번 타자를 DH를 사용했다는 것은 확실히 하위 타선 우리는 강하게 가겠다. 그래서 또 투수는 피칭에만 집중해라. 네. 체력적으로 좀 소모가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투수는 피칭에만 집중을 하라는 의미겠죠. 우리 김기륜 선수가 지금 볼넷 하나, 사구 하나, 삼진 하나, 복극 하나. 잡아놨는데요. 큰 타구예요. 좌중간 갈랐습니다. 역시 9번 지명 타자를 9번에 놓은 이유가 그렇죠. 있었는데. 참 티그리가 대단한 팀인 게 실점을 하고서 곧바로 찬스를 바로 잡아요. 네. 자 지금 몸에 송구를 맞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손쪽에 왼쪽 팔인가요? 팔꿈치 쪽인가요?
자 지금 사실은 지금 약간 몸에 맞은 것 같은데 손에 맞았네요. 네. 아 몸이네요. 손 배. 배에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긴장 때문에 에스티파마의 중계 플레이가 약간 과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2루를 확인하고 던졌으면은 저렇게까지 강 송구는 네. 필요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강하게 송구를 했어요. 송구를 저렇게 던진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그 절대로 3루를 주지 않겠다. 네. 아, 전 두 팀이 승리에 대한 의지가 보입니다. 확실 저는 이 야구에서 토너먼트에서 준결승전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결승에 맞습니다. 올라가야 하는 우승에 대한 목적이 있지만 결승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팀들이 가장 집중도가 높은 게 이 준결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티파마 아까 우리 서정태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회사 이름을 달았다는 것은요. 그렇죠. 그만큼 회사 대표님의 이 야구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여기 대표님이 와서 직접 항상 회식도 주도하시고 금일봉하사 하시고 이게 사실은 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인사고과에도 반영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한테 이 명단 선수 명단 있잖아요. 네네. 자 대기 선수 명단에 있습니다. 아 대표님 명단이 있군요. 등번호 99번 있습니다. 이건 대기 명단에 있다라는 건요. 사실은 보통 경기하면 대표님 이름이 주전 선수에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왜 대기 명단에 있겠습니까? 승리의 진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바깥쪽 툭 갖다 대는 볼. 오, 예, 뒷금을 때립니다. 서쪽에 제 차가야 주차되어 있는데요. 아, 조심해야 돼요. 저는 바깥쪽에 대해서 차에 공이 맞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아, 저도 차 있냐고 하면서 예, 조마조마 마음이죠. 수없이 많은 차에 앞유리가 예, 깨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아, 정말. 깼을 때의 느낌. 와, 쳤어. 잘 잡아당겼는데요.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사실 이런 타구요. 야구해 보신 분들 알죠. 쭉쭉 뻗어 나오는 공이 마치 순간 이동을 해오는 것처럼 쭉쭉쭉 그렇죠. 쭉 뻗어옵니다. 순식간에 날아오고 이게 긴장하고 있으면 외야수를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비 좋습니다. 이런 타구는요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게 뱃 중심에 맞아서 올 때는요. 소리도 나요. 네, 공이 정말 순간 이동합니다. 쭉쭉 네. 그러면서 이 실밥 바르는 소리. 네. 네. 사석에 또 해결사 김대환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크게, 크게 마음 먹었네요. 야구 잘하는 김대환. 야구장에 가면 자주 만나요. 형 어쩐 일이세요? 넌 여기 어쩐 일이냐? 자, 쇼 스탑. 2번 타자. 어? 자, 공 가졌는데요? 자, 무리하게 파지 않고. 자, 1루에, 원아웃에 2루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자가 타순이 지금 앞으로 중심 타순으로 좋게 가기 때문에 네.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타자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매회 긴장감이 넘칩니다. 김기룬. 바깥쪽 낮은 볼. 아, 커브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낙차가 큽니다. 약간 저 이제 강속구 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롯데자이언트 투수를 보는 것 같은. 누구죠? 강속구 투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세요? 아우, 네. 아, 롯데에도 진짜 강속구 투수를 많았는데. 아, 정말 좋은. 예, 정말 좋은 볼이었네요. 지금 이제. 던지고 나서의 손 모양 보니까 네 커브 맞네요. 그렇습니다. 투투 피칭에서 지금 커브가 잘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포수가 예 커브를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직구는 장타 맞을 수 있다. 볼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커브가 익었을 때 포수가 또 이제 번안을 요구하겠죠. 그렇죠. 이야. 그렇죠. 자 이렇게 커브가 눈에 익었을 때 예, 직구 구종 하나 요구하면 타자는 헛스윙 나오거든요. 김대환은 삼진을 잡으면서 자 두 번째 위기는 막아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아 마지막 빠른 볼로. 그렇죠. 빠른 볼. 헛스윙. 그렇죠. 이게 커브 느린 볼 낙차가 큰 볼에 눈이 익으니까. 그렇죠. 타이밍을 거기에 잡고 있다가. 자 잡아놨는데요. 파울 선언됐어요. 오늘 그
우리 에스텍파마의 투수들은 이 좌타 라인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벼락 같은 타구 했는데 파울 선언했어요. 야, 근데 1루수가 허슬 플레이가 그러니까요. 야, 1루 선수의 배를 보면은요. 에스텍파마 1루수 보면 이대호 선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다이빙 캐치를 해요. 그리고 유연성이 좀 있어요. 보니까 아까 그 허슬 플레이도 그렇고 박인호 네네. 선수인데요. 와. 그렇죠. 대표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몸을 안 날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도 몸을 날리면 잡는 거 아니었어? 딱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파울이었기 때문에. 네. 자, 높이 뜹니다. 자, 이거 쉽지 않은 볼인데요. 좌익수. 아! 아! 낙구 지점까지 갔었는데. 자, 첫 중계 플레이 홈까지. 그렇죠. 쉽지 않은 볼이었어요. 근데 지금이면 거의 다 갔는데 마지막 네. 이제 낙구 지점에서 하체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 하늘 색깔이요. 맞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외야수들에게. 볼 색깔하고 비슷해서요. 자, 낙구 지점까지 끝까지 잘 뛰어갔거든요. 공을 오래 보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잔잔바리바리. 네. 아, 이게 스핀을 많이 먹었어요. 네, 맞습니다. 스핀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볼이 끝까지 휘어나갔어요. 이런 볼이 정말 어렵거든요. 한 발짝만 더 앞으로 갔었으면은. 아, 이게 좌익수에서 계속해서 중견수 쪽으로 멀어지는 스핀을 먹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깥쪽 떨어지는 볼. 야구를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저게 직선으로 날아간 줄 아세요. 아. 점점 회전을 먹으면서 움직이기 네. 때문에. 에이, 제가 이런 중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서해설께서 이거를 또 이해하셨습니다. 네. 몸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지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예, 하지만 이거 나중에 중계 보시면 예, 스트라이크입니다. 우리가 그 보통 우익수를 좀 약한 선수를 내놓을 때 저희가 감독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우익수가 공 잡기가 제일 어렵다. 아, 중견수가 차라리 쉽지. 그렇죠. 계속 공이 바깥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렇죠. 수비가 약한 선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못 잡는다. 우익수 수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외야수가 많이 먹어요. 그럼요. 외야수들이 이 경기 전에 펑거를 많이 받아야 돼요. 감을 익히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이 좌익수가 잡기 가장 힘든 스핀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도망가는 스핀. 차라리 좌익수 쪽은 다이렉트로 오는 타구들이 많아야 되는데 저렇게 휘어가는 그렇죠. 공이 오면 어렵죠. 잡아당기는 스핀이 오히려 잡기가 쉽죠. 맞죠. 자, 투투. 자, 툭 갖다 댄 볼, 이루스 땅볼. 그렇죠. 평범한 타구, 이루스 잡아냅니다. 자, 다행히 역전되지 않은 상황 에스티파마로서는 예, 수비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수비였습니다. 수비 교체할게요. 4-6. 자, 정말 명경기예요.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경기라고밖에는 설명드릴 수 없는 게 어이없는 실책은 단 한 개도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은 겁니다. 네. 자, 양 팀이 수비도 괜찮고 특히 또 타격도 괜찮고 그다음에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도 좋기 때문에 둘 다 결승에 올라갈 만한 네. 충분한 실력이 있는 팀들인데 과연 어떤 팀이 결승전에 올라갈지 네. 저희가 또 결승전도 중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회냐고지만 그냥 평범하게 뜬 볼을 놓쳤다? 그러면 아 이거는 아쉽네요. 이건 네. 수비가 아쉽네요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견수 볼 놓친 것도 그렇고 지금 좌익수 볼 놓친 것도 그렇고 실책으로 뭐 기록이 됐다 한들 이건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네. 이게 중계를 하면서도 사실 재미있는 경기가 있고 그렇죠. 지루한 경기가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한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집중하게 경기가 만들고 있어서 재밌습니다. 잘 던지고 잘 치고 잘 잡고 네, 그런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보면 티그리는 이 좌타자 라인에서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텍파마의 투수와 포수는 그 좌타자 승부를 잘해야 오늘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 경기 보여주고 있고요. 3회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게 멋진 경기라는 게 경기 속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야구가 이제 한 해 하는데 막 40분, 50분 경기 시간이 걸리는 게 많은데 네. 지금은 경기 그 점수가 나는 것 나는데도 경기가 좀 빨리 진행되는 거죠. 지금 1시간 진행이 안 됐는데 지금 3회로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마운드는 그대로 선발 투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는데 네. 재밌습니다. 에스티파마 51번 DH 이영승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스티파마가
하위 타선으로 이제 넘어가는 차례가 되기 전에 이영수 선수가 뭔가를 잘 풀어내야. 그렇죠. 출루가 네. 중요합니다. 선타 출루가. 이 우타자의 몸쪽 그 좌타자의 좌타자의 바깥쪽 우타자의 몸쪽에 대한 저쪽도 지금 바깥쪽 슬을 잡아주고 있어요. 네. 좌타자한테 저기를 공략해야 될 것 같아요. 투수가. 자 오늘 주심께서 이 바깥쪽 스트라이크 선언 예, 지금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네네. 투수가 지금 이제 송명석 투수가 그걸 잘 간파했거든요. 양팀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을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쪽. 와 이거는 정말 티그리의 투포수가 잘 활용했네요. 투스트라이크 위에 유흥구를 던졌는데 네. 볼이 높으니까 자동으로 배트가 딸려나가요. 네. 성공을 했습니다 티그리가.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눈높이 조심해라. 네. 거의 공식과 같은 거죠. 이 사회냐고 처음 시작할 때 높은 쪽 공에 배트가 끌려 나가서 아웃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걸 참기 시작하면 타율이 올라갑니다. 앞선 타석에서 해결사 능력을 보여줬던 타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거 왜 저러지라고 싶으신 야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야구를 해보시면 돼요. 그렇죠. 본인이 야구 선수도 시작하는 거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직접 뛰어보면 실책을 한 네. 이후에 욕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럼요. 해보면 압니다. 그렇죠. 파울인데 오 이루스가 이거는 지금 드디어 티그리의 예 티그리의 일루수가 예, 박대웅 선수가 1회에 쌓였던 이 짐 그렇죠 예 어깨에 올려놓았던 예 그 물귀신을 드디어 내려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려놨어요. 자 이거 솔직히 파울 플라이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특히나 지금은 에스틱에 거의 몸푸는 대기존까지 가서 잡아내고요. 네. 이거 펜스가 눈에 보이면 부상 위험 때문에 맞습니다.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냈습니다. 자 우익 쪽에 우익으로 이거는 뭐 깨끗한 우월 안타입니다. 2루까지 여유 있게 달려 들어갑니다. 119. 네 오늘 박인호 선수 굉장히 좋은 수비 안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수에서 맹활약입니다. 오늘 대표님. 예, 김재철 대표의 눈웃음은 그렇죠. 예. 눈에서 하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인호를 향하고 있습니다. 박인호 선수 119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배번이 119인데 지금 소방공무원이신지 배가 119예요. 동의합니다. 예, 야구를 더 오래 하시려면은 예, 약간의 살짝,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감량이 필요합니다. 아, 보통 제가 이제 아우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사회인 야구를 한 20년 이상 했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약간 이제 쉬고 있는데 보통 사회인 야구 배번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몸무게 다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그런 경우 많죠. 어떤 분들은 연도를 자기의 출생 연도를 네. 적는 분들도 있고. 근데 박연호 선수는 이제 배번을 저는 이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89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9 정도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매년 배번이 바뀌는 89, 87. 자, 다시 찬스를 잡은 티그리입니다. 자, 투아웃에 1루. 사인을 보는 자세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피투수가 바깥쪽. 아, 잘 잡아냅니다. 자, 마지막에 포효를 합니다. 예. 자, 송명석 정말 에이스다운 멤버 보여주네요. 드디어 아 모자를 벗어서 야 세레모니까지. 네, 좀 저는 이런 선수들이 좋아요. 네, 자신의 그 진심이에요. 좋은 점, 기쁨을 이렇게 표출하는 선수들이 좋아요. 야구하러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러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나와서 스트레스 풀려고. 아, 예. 약간 지금 이제 이 관상은 제가 또 이제 관상 좋아하는데. 네. 예, 야구 관상은 오타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세레모니까지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모자를 벗어서 세레모니라는 걸 봐서는 3회까지 던지기로 이 감독님과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랬을 때 마무리를 잘하고 내려왔을 때 또 기쁘거든요, 투수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티그리가 지금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럴 때 마무리를 잘하면 다음 회에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게 1회 2회 계속 실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무실점인 이닝이 나왔어요. 그렇죠. 요럴 때 티그리가 만약에 역전을 한다면 그리고 티그리가 후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승리 투수 요건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네. 드디어 이제 초공격에서 실점을 안 하고 이번에 지금 5대에서 한 점 차인데 여기서 득점이 나온다. 어쩌면 분위기가 이제는 티그리 쪽으로 넘어갈 수도 네. 있습니다. 저 그리고 에스티파노 같은 경우에는 박인호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중계 방송을
만약에 SG파마가 승리를 가져간다면 대표님은 이 방송을 또 돌려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계를 들으시면서 아 그래 이노한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 이노야 네가 1kg를 뺄 때마다 너에게 성과급을 주마. 이야. 왜냐 네가 몸무게가 빠지면 또 야구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니? 아, 또 이런 또 공약을 또 하실 수 저희가 다음에 만약에 이노 선수를 만나게 됐는데 네. 등번호가 80이면 아. 그 인사고과를 어떻게 받은 건가요? 그러면 반영을 하신 거예요 대표님. 승진인가요? 네. 자 오늘의 또, 예, 또 관심 선수 중에 한 명 맞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분명. 이게 중계를 하면서 한 명씩 한 명 찍어서 이렇게 관심 선수를 두고 하면 더 재밌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자 박대웅 선수 좋은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수비 후에 좋은 타격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밀어치는 타구 나왔어요. 자 그렇죠. 타구가 밀어치는 타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야구를 하면서 홈런을 치고 적시타를 치면서 기분이 풀리는 것보다는 호수비가 나왔을 그렇죠. 때 훨씬 더 팀원들에게도 본인에게도 좀 이게 분위기 전환 시켜줄 수가 있는데 당겼어요. 안타 나옵니다. 그렇죠. 어 아니네요. 안타요. 넥스트 네. 플레이를 했는데 세이브 됐습니다. 그걸 놓쳤는데도 그것도 달려가가지고 잡아서 송구가 정확하게 갑니다. 다시 한번 또 부상 체크 지금 계속 3루세에서 네. 부상이 계속 나올 것 같은 강습이었는데 네 강습 타구가 나왔어요. 네. 네. 자, 보시죠. 자, 몸으로 막은 거예요. 이거는 3루수가 수비가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송구까지. 네. 또 1루수는 이걸 또 잡아냅니다. 그리고 또 박대호는 또 잘 달렸고요. 박대호는 잘 달렸고요. 양팀 1루수에게 네. 꽂히신 것 같아요. 잘 달리고 잘 치고 아니 너무 잘해요 다들. 네. 네. 그리고 이전 타석 잘 정말 잘 쳤던 네, 윤병진이 또 타석에 제가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티그리의 좌타 라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윤병진 앞선 타석에 우전 안타. 버리겠습니다. 야, 좋은 투구였어요. 네. 지금 이제 선수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선발 투수들이 힘이 좀 빠질 때가 됐어요. 네. 뭐 전날도 했고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공을 던졌기 때문에 밀었는데요. 좌익수. 그렇죠. 이런 공이 이제 평이한 공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날씨가 어제도 비가 와가지고 선수들이 좀 힘들게 경기를 했었을 거예요. 어제 웬 비가 그렇게 오는지 주말에 비 오는 게 그렇게 싫습니다. 야구하는 사람들은 사회인 야구 선수들한테는 주말 비는 정말 지옥과 같죠. 그렇죠. 딱 이제 일주일을 기대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비 오는 건 그나마 나아요. 그리고요 도착했는데 일단 출발하고 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야 멈출 수 있어. 그렇죠. 야 비 그칠 수 있어. 감독님들이 일단 오라 그래요. 네. 왔는데 정말로 비가 개이기도 하고 계속 비가 오고 야 지금 공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던지는 김기룡 선수도 정말 좋은 투수입니다. 이거 스트라이크 볼 비율 보잖아요. 이거 프로야구 선수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야구를 보면서 또 새삼 느끼지만 이 구력도 얼마나 중요하게 되는지 네. 실력, 능력, 그다음 구력입니다. 야, 흔들리지 않는 거는 다 네.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볼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하나 뺍니다. 잘 뺐어요. 얼굴이 뭐 미동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네. 야구 잘할 관상이에요. 그리고 또 인상을 쓸 수 없어요. 대표님이 보고 계십니다. 야, 잘 밀었어요. 라인 선상 이러면 3루까지 가고요. 홈까지도 가능한가요? 홈까지는 어렵습니다. 박대웅 선수는 홈까지는 좀 어려운. 그렇죠. 네. 박대웅 선수도 등번호도 바뀌게 되겠네요. 박대웅 선수도 예. 네. 주력이 지금 3루 주로 코치님이 웬만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 타구 자체가 3루 선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1루 주자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예. 또 무리 안 시킨 게 잘한 겁니다. 네. 이게 3루 주로 코치들도 자주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돌리거든요. 원아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박대웅이 돌아갑니다. 자, 박대웅을 살린 3루 주로 코치였습니다. 자 이제 타임을 하고 저 미팅을 하고 있어요. 다음 타자는 이제 8번 김동용 선수예요. 앞선 타석에 투수 아 투수 교체가 있네요. 자 어쩌면 괜찮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쯤 이 투구수가 좀 지속되면서 힘이 좀 빠진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자 이스틱에서는 투수 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수비치도 이동이 있고요.
역시나 티그리가 이전에 이닝을 잘 마무리하고 호수비가 나왔고 맞습니다. 이렇게 역시나 야구에는 어느 정도의 공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비를 짧게 하고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타석에서 더 집중력이 또 생기고 무실점이었다는 걸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이제 뭔가 분위기가 이제 티그리를 조금 옮겨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재밌는 게 김기룬 선수가 못 던진 게 아니라 그렇죠. 티그리 선수들이 잘 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투수가 또 어떤 투수가 올라오는지 중요하거든요. 좀 더 강한 투수들이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속구 투수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죠. 저희가 이 중계를 하다 보면은 엄청 많아. 아, 혀가 살짝 나왔네요. 중계를 하다 보면 이 경기 순간순간에 선수들 이제 표정들 보면 정말 네. 재밌습니다. 선수들도 재밌어서 하는 거고요. 자, 등번호 47번에 투수가 강동희 선수가 올라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볼펜에서 몸을 풀고 올라옵니다. 자, 사이드. 보통 이제 이 프로야구에서는 이 오버핸드 투수가 강속구 투수가 많습니다만 사회인 야구에서는요 3쿼터 선수가 훨씬 강속구 투수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자들이 적응을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보통 오버핸드 투수를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우승팀이 되려면 사회인 야구에서는 우완, 정통파, 네. 사이담 하나, 좌투수 하나 감독님들의 꿈의 네. 조합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회인 야구의 3쿼터가 강속구 투수가 많은 이유는 자기가 강속구 투수인지 모르고 그냥 야구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던져봐. 저는 이렇게 던지는 게 편한데요. 그래 너 편하게 던지고 싶은 대로 던져. 라고 했는데 야 너 볼이 빠르다. 라고 하는 선수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제구는 좀 그런데 옆으로 던져봐. 그렇게 던져가지고 자기가 사이드암 되는 투수들이 많은데 지금도 공이 피칭 뭐 연습 피칭 하는 거 보니까 공이 좋네요. 자 김동영 우익수죠. 네. 김동영 우익수도 마음에 짐이 있는 선수예요. 맞습니다. 지금 하이타선에서 추가 실점을 대량 실점을 하지 말자고 타자를 잡으려고 했고요. 자 타임 받아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타임 안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선언됩니다. 초구에 스트라이크 바로 들어가네요. 근데 김동영 선수도 참 정말 야 이런 상황도 정말 저는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프로야구에서도 이럴 때 짜증내는 선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김동희 선수가 타임을 불렀는데 타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인정했거든요. 네. 이게 정말 와 사회인 야구가 이렇게 성숙했습니다. 이게 대회 경험이 많은 팀들의 선수라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험들이 많으니까 아, 안 잡아주면 그대로 해야 된다. 네.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랬는데 파울이 됐습니다. 에스트파마의 포수가 참 좋네요. 제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포수를 눈여겨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초등학교 야구 대회를 했었는데 아 포수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포수의 중요성이 그만큼 그럼... 많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죠. 예전에는 포수면은 왠지 저 뒤로 밀려난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아! 2루 수습이 좋았어요. 투수가 지금 2루수로 이동을 했었는데 김기룬이 가가지고 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네요. 난 투수만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정말 공식인가요? 네. 바뀐 자리로 꼭 공이 갑니다. 그렇죠. 예. 사실 잘 밀었어요. 잘 밀었는데 수비 위치가 2루수가 좋았고 캐칭도 잘했습니다. 네. 바뀐 선수에게 공 간다라는 네. 말이 야구의 몇 가지 공식 중에 또 하나죠. 공이 지금 도망가는 거거든요. 옆으로 쭉 오비 걸린 것처럼 네. 회전하는 공인데 그것도 잘 잡아. 투수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네요. 바뀐 투수의 초구를 공략하라는 공식도 있고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아웃이 됐습니다. 김동영 선수는 바뀐 투수의 초구를 공략 안 해가지고. 네. 네. 이 타임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자, 7번 배번 DH 김경준입니다. 지난 타석에는 멋진 타구 하나 만들어냈었죠. 좌중간에 2루타를 쳐서 분위기를 다시 좀 만들었던 선수입니다. 자, 역전 찬스인데요. 2볼 로 스트라이크. 1루가 비어있는 상황. 지난 타석 좋은 타구 보여줬던 김경준에게 굳이 무리한 승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멈춰요. 어렵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정말. 이 투수 교체 타이밍도 좋았거든요. 네. 그 벤치에서의 경기 운영 능력도 에스텍 파마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준 높은 경기를 보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멈추게 아,
깊은, 마, 깊은 마음으로 네. 깊은 마음으로 랄라 네. 지금 이게 수준 높은 야구를 보여주는 게 네. 지금 잠깐 보였지만 이 상황에도 2루 주자를 견제하는 유격수의 모습이 잠깐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볼이 몸에 맞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분주하게 안 움직였지 만약에 볼이 빠지는 상황이었으면 볼데드가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야권 선수들이 리그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포수 뒤쪽에 백넷이 있어요. 네. 경기를 빨리 진행하려고 포수 뒤쪽에 백넷이 있어서 이쪽 공이 빠져나가도 포수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데 대회에서는 백넷이 없습니다. 네. 예전에 대회를 진행하는데 백넷이 없어가지고 포수가 한 10번 왔다 갔다 하더니 네. 백넷 좀 놔주면 안 되죠. 다리 풀렸다고. 스트라이크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준 높은 경기 운영이었던 게 1루에 주자가 비어있는 상태 DH 김경준 굉장히 좋은 타구 날려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어렵게 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다음 타자로 딱 넘어오니까 바로 승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선 타자도 잘 친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오늘 이범희 선수는 좌익수 앞에 안타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자는 좌익수 플라이였습니다. 하지만 1번에 났다는 것은 그만큼 출루나 그렇죠. 능력을 감독님이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타자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범희 타자는 시야 확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헬멧을 굉장히 위로 올렸었죠. 맞습니다. 이런 타자들이 있어요. 장타보다는 또 단타로 출루를 하고 충분히 자기가 도루로 네. 3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야 확보 중요시하는 선수들은 저렇게 올립니다. 헬멧을 올렸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멋을 중요시하는 선수들은 이 눈 위까지 내렸습니다. 그렇죠. 선수는 오늘 중계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지금 옷에 핏부터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가볍게 쳤는데 중변수 뒤로 잡아냅니다. 자, 이 위기를 투수 교체로 막아냈어요. 에스텍 파마가 막아내네요. 이야, 투아웃 말로 이걸 막아냅니다. 에스텍 파마.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이야, 명승부. 정말 재밌네요. 정말 재밌네요. 자, 그 순간에 투수를 교체해서 2루에 갖다 놨는데 그쪽으로 공이 가서 잡고 네. 투수는 이 위기를 중견수 플라이로 또 막아내고 제가 티그리가 한 점도 안 주고 실점을 안 하고 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 했는데 그렇죠. 이걸 또 점수를 안 주면서 지켜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타구가요 평범한 중견수 플라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요 뺏 중심에 맞는 당겨친 타구였고요 타구가 높지 않는 낮은 타구였어요. 결코 쉽지 않는 뒤로 물러나는 타구였기 때문에 이거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첫발 잘못되면 네. 그렇죠. 위험할 수 있는 타구였거든요. 근데 이 중견수가 뛰어가면 잡는 걸어가는 뛰어 달려가는 모습을 네. 보면은 아 여유가 있구나 네. 보이거든요. 잡을 수 있겠다. 수준 높은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런 경기 만들어준 에스티 파머와 티그리 선수들에게 감사하고요. 이런 대회를 만들어준 슈퍼컵 감사하고요. 이런 경기를 플렉스 있게 중계하게 만들어준 플렉스 TV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자 대단한 경기입니다 오늘. 네. 경기는 두고두고 돌려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제 1회 플렉스 TV 슈퍼컵 사회인 야구 대회. 예. 플렉스 TV가 플렉스 한 것도 감사드리는데요. 이런 대회 1회가 아니라요. 2회 3회 계속 갔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선수들한테는 네.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 정말 큰 대회들 중계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런 저변이 많이 확대돼서 정말 큰 경기 많은 이 사실은 좀 후원 업체들이 좀 이 중계를 할 수 있게끔 예, 대회 규모도 커지고 조금 큰 후원 업체들이 좀 붙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 주최를 플렉스 TV가 하고 지금 여러 협찬사들이 외야에 맞습니다. 브랜딩이 돼 있잖아요. 네, 더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2회 3회 이런 대회가 이어지고 그러면 사회냐고 네. 재밌더라 하면서 또 신기로 또 그럼요. 유입이 되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 나간 야구인들도 돌아오고 그리고 사회냐고 이 인들이 얼마나 많고요. 그럼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이 가셔서 외식하시고 그분들이 전자제품 사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예, 통신사 이용하고요. 그분들이 술 마시고요. 예, 후원하실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회냐고 선수들이 또 충성도가 높아요. 우리 사회냐고에 네. 도움을 준다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맞습니다.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제가 몸값이 좀 비싸더라도 와가지고 중계를 재밌게 하면 또 더 재밌는 또 방송이 되고요. 예. 지금 이 순간에 제 모금에 목에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재밌고 중계도 재밌네요. 그렇죠? 아, 너무 재밌는 경기입니다. 자, 집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자, 4회 초. 어, 근데요. 투수가 놀라운 상황이요. 지명 타자가 이제 타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송명석 선수가 또 던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어 던지고 송명석이 던지고 앞서 투수였던 김기륜이 이제 타자로 들어가서 네, 지명 타자가 빠지고요. 네, 대결을 합니다. 바깥쪽인데. 야! 쉽지 않은 타구예요. 쉽지 않은 타구를 여유 있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약간 떴고요. 하늘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타구를 잡아냅니다. 와, 멋진 수비. 이 자칭 타구인데 뒤로 가면서 이거 진짜 어려운 타구예요. 네, 여유 있잖아요. 81번 김동영. 이야, 김동영 선수 좋은 수비입니다. 자, 타자는 이제 타수는 1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장상균 타구 펄. 오늘 경기는 티그 에스텍 파마 쪽에서는 이 상위 타선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네. 이 수비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티그 입장에서는. 강하게 잡은 타구. 오, 3루수 잡아. 야, 와. 우리가 이 생활체육 야구 사회인 야구를 하면서 1루수를 되게 강가하는데 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를 걷어 잡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1루수 수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야, 박대웅이 또 해냈고요. 3루수도 이건 진짜 멋진 수비였어요. 네. 이걸 걷어 잡아 올립니다. 강습 타구 3루수 한상희가 잡아서요. 1루로 뿌렸고요. 이거를 박대웅이 걷어 올립니다. 다시 1루. 아, 이건 안타되네요. 아, 참. 이게 저희가 야구를 하다 보면은 네. 펑고를 받을 때 이 배트로 쳐서 펑고를 쳐주는 공들은 잘 잡아서 던지면은 선수들이 잘 잡는데 사람이 던지는 공 있잖아요. 네.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더 1루수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럼요. 그 1루수를 되게 우습게 알고 좀 약한 선수를 던지는데 1루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1루수가 이런 거 걷어 올려주면요 수비가요 마음껏 뿌려요. 네. 그러니까 수비가 또 여유 있게 견제가 공이 빠집니다. 견제구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투수와 1루수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잡을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한 견제가 아니라 잡기 위한 견제를 할 때 뭐 네. 힘이 들어가서 지금 같은 악성구가 나오기도 하죠. 지금껏 이 송명석 선수가 약간 욕심을 부렸어요. 네. 자, 투아웃입니다. 이럴 때 1루수는 마음 편해요. 이건 맞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중계로 확인할 수 있어. 자, 또 스트라이크를 잡아서 유리한 볼까. 에스텍 파마는 상위 타선에 힘을 실었고요. 티그리는 네. 전체 타선에 좀 힘을 분배를 해놨거든요. 박태진 선수가 아우 바깥쪽 파입니다. 박태진 선수가 굉장히 찬스에 강한 선수예요. 자, 이거. 한 방이면은 한 점차 아슬아슬한 승부를 약간 네. 여유 있게 벌릴 수 있는 에스텍 파마. 경기 중반 이후에 한 점은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시작 시간이 8시 반이었나요? 네. 그럼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시간 17분 정도가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 점수는 약간 벌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찬스 때 어떻게든지 점수를 더 내야 돼요. 자, 높이 타고 안타성. 자, 홈업합니다. 홈까지 이래서 자 이루가 비니까 또 이루 달려가는 모습. 야 이거 중견수의 또 센스 있는 플레이죠. 착 네. 역시 저 예전부터 이 박태성 선수 봤는데 찬스에 강해요. 네. 이건 이제 바가지 안타라고도 부르고요. 그렇죠. 텍사스 안타라고도 부르고요. 사회인 야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가지 썸타고 역시 이제 교체가 되네요. 자 지금 박태성 선수가 이제 손잡이 부분에 맞았기 때문에 손이 네. 좀 아프죠. 울리죠, 그죠? 네. 일단은 아마 아까 우리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회까지만 던지고 바꾸려고 했는데 공이 좋았어가지고 얼마 안 던졌다 그러니까 4회까지 올렸는데 네. 실점을 하니까 대기했던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제 감독님이 물어보기도 하고 네. 투수가 주장하기도 하죠. 아니 나 괜찮아. 봤잖아. 네, 오늘 끝낼 수 있어. 네. 근데 이제 아 그때가 맞았어 하는 생각이 들죠. 결과론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투수의 한계 투구수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 프로야구 선수를 보면 뭐 프로야구 중계를 보면 보통 100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한계 투구수는 자기가 더
최대한 던질 수 있는 투구수거든요. 그렇죠. 그냥 공을 던지는 게 그게 당연히 우리 주량이나 맥주 많이 하면 그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술이 치사량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로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 한 개 투구수는 50개, 60개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 던질 수 있는 투구수를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서현양 선수들이 형 제가 제 한 개 투구수는 몇 개인가요? 물으면 30개? 네. 30개면 한 이닝이죠. 그렇죠, 그렇죠. 한 이닝 전력 투구 하라고. 그 유효 사거리와 이제 그 치명 거리는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선수들 그런 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뭐 오늘 송명석 선수의 투구는요 정말 너무나도 멋진. 네. 쳤어요. 자 잡아당긴 공인데 파울인가요? 파울입니다. 박힌 투수의 초구를 돌리고 그렇죠. 있었는데. 박힌 투수의 초구는 뭐 야구 공식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스트라이크 잡고 도운다. 아, 지금 안쪽에 들어왔으면 엄청난 찬스를 한 번 더 올 뻔했습니다. 자 이현준 선수로 바뀌었는데 이현준 선수도 체형을 보니까 확실히 강속구 투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경기 후반에 낸다면 강속구 투수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죠? 아무래도 삼진 능력이 있는 투수로 넣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빠르네요. 사회 야구에서 보통 강속구 투수라고 한다면 110km 이상의 공을 던질 수 있어야 하죠. 요즘에 이 결승전 가까이 와인 투수들은 거의 120 이상 됩니다. 아, 120km라면 정말 일반 보통 야구를 안 한 분들이 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럼 타석에 한번 서봐야 돼요. 그분들이 네. 아유 120은 나도 딱 던지는 걸 보면 한 발 뒤로 빠집니다. 물러납니다. 예, 130이면 프로야구 선수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체계적으로 야구를 안 한 선수가 그 정도의 볼 스피드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노력이거든요. 물론 타고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노력하지 않고서는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스트라이크 던지기가 쉽지 않죠. 요즘 뭐 최강야구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강야구에서 프로야구 선수 출신 뭐 은퇴한 지 2, 3년밖에 안 되는 선수들 구속 보시죠. 130km대 나옵니다. 그럼요. 몸을 만들지 않으면은 그 140, 150을 던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프로도. 그 비시즌 때는 그래서 공을 던지지 않을 때는 확실히 구속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몸을 안 만든 프로야구 선수는요 130km 못 넘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이 비시즌에 그렇게 다시 또 시즌을 앞두고 몸을 만들고 그러는 거죠. 오, 없습니다. 좌익수로 넘어갔어요. 자, 이거는 좌익수가 너무 빨리 자리 잡았네요. 네. 처음에 첫발 스타트가 좀 틀렸었는데 네. 뭔가 자리 다시 잡을 듯한 자리를 잡는다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약간 실수였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더 뒤로 달려갔었어야 그렇습니다. 됐어요. 더 뒤로 가서 조금만 한 발 앞으로 나오면서 잡는 게 완벽이었을 네. 텐데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펑고를 이제 이 잡을 때 사실은 그래서 사이드 스텝으로 계속 뒤로 달리라고 하는데 그렇죠.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에이. 넘어갔죠. 공이 계속 뻗은 겁니다. 지금 네. 타자가 굉장히 잘친 타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제 안 잡아보신 분들 모르는데 계속 공이 순간이동하면서 쭉쭉쭉 달립니다. 아! 다시 볼게요. 그 상황 나왔어요. 자, 자세를 했는데 왜 다시 뭐 막 손을 올리고 푸냐 그거죠. 오늘 두 번의 보크가 네. 나왔어요. 이게 긴장한 탓이에요. 왜냐면 보통 이 사회냐고 하면은 그냥 경고를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회고 준결승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스트라이크. 자, 그렇죠. 이 여기서 한번 이 설명을 드리면 그렇죠. 이게 네. 자리를 한번 잡으면 이렇게 손을 풀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타자를 기만한다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갔으면 바로 이 자세죠. 이 자세를 그렇죠? 한번 잡으면 이 자세에서는 한번 글러브를 멈춘 자세는요. 뒷다리를 한번 완전히 뒷다리를 빼지 않는 이상 글러브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손을 빼고 네. 셋포션을 풀든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뒷다리를 고정시키죠. 자 요 자세, 요 자세에서는요 뒷다리를 아예 빼고 글러브를 풀지 않으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점수가 이제 7대 네. 4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현준 선수가 그 자세를 취한 다음에 몸을 풀듯이 글러브를 위로 올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은 그냥 몸을 풀었다라고 하는데 그 셋 포지션을 한 다음에는 몸을 풀면 안 됩니다. 다시 영상을 보시면 왜 복근지를 네. 따라하실 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승산진 아웃. 역시나 에스텍 파마의 상위 타선은 강하네요. 네,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시 또 추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로진백 챙기죠. 자, 그렇죠. 이게 지금 공용 로진백이 아니라 자신의 로진백을 사용하고 있어서 챙깁니다. 여기 프로야구를 보면은 저 뒤에 로진백이 공용 로진백이 그냥 있어요. 근데
자기의 로진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 갖고 나와서 자기가 쓰고 또 한동안은 이 코로나 시절 때는 자기 로진팩을 무조건 갖고 나가게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또 상대 투수가 쓰던 거를 쓰지 않고 자기 것만 자기가 쓰게. 근데 이제 그게 맞죠. 그럼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뒷주머니에 착용하는 선수도 있고 로진을. 근데 이제 뒷주머니에 착용하는 경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좀 노련한 선수들은 네. 그 비닐팩 그대로 넣어가지고 아, 손만 딱 넣기도 하고 점수가 7대 4 3점 차가 됐습니다. 이제 9시 54분이니까 저희가 이게 참 아쉬워요. 우리가 야구라는데 계속 이 축구 다니고 시간을 계속 체크하게 네. 된다는 게 그리고 막판에 몇 분 차이로 이닝을 들어가냐 마느냐도 감독들이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야구를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아니 근데 왜 저렇게 시간을 끄는 거야? 아니 왜 그렇죠. 저렇게 헛스윙으로 왜 삼진을 해버려? 뭐 이런 경우가 사회 야구에서 발생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게 사회 야구만의 묘미가 맞습니다.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구장이 더 늘어나면 그럴 일이 없죠. 7이닝이면 7이닝 딱 시간 안 채우고 뭐 시간 제한이 없이 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대회고 또 우리가 늘 시간 제한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룰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저는 그 룰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또 들기도 해요. 이게 네. 사회야구 선수들이 하는 어쩌면 체력적인 부분에서 딱 네, 맞을 수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9이닝으로 하는 리그들이 있는데 9이닝이 안 되더라고요. 투수가 한두 명이 더 필요해요. 한계 투구수하고 비슷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계 사회야구 그 이닝이 제가 봤을 때는 7이닝 정도가 맞는 것 같고 이게 재밌게 플레이를 하면요 7이닝까지 갑니다. 맞습니다. 네. 또 지금도 경기가 좀 빨빨 진행되는 편인데 정말로 7이닝까지도 시합을 합니다. 오늘 경기 제가 봤을 때는요 6이닝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티그리가 이제 제가 앞서 계속 언급했던 김대환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서는데 티그리도 중심 타선에 걸리거든요. 네. 여기서 추격하는 점수가 꼭 나와야 됩니다. 전체 경기 상황으로 봐서는 첫 타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양 팀의 선발 투수가 내려가고 이제 다 둘 다 구원 투수들이 마운드에 있게 됐습니다. 아, 오, 지금 굉장히 와인드 포지션이 특이한데요, 네. 강동희 선수. 그러니까 지금 아예 김대환 선수가 한번 자세를 했어요. 풀어봤어요. 네. 굉장히 강동희 선수가 서로 당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제 루틴 피치어의 루틴에 너무 기니까 타이밍을 뺏기니까 이번에 타자가 타이밍을 네. 했습니다. 앞서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네. 봤었는데 자 세 번 네 번 하고 다리를 한번 늘어서 이야 이것도 재밌네요. 아 그리고 그 루틴에 맞춰서 한번 타이밍을 네. 맞춰봤어요 김대환이. 근데 굉장히 세게 한번 이들어봅니다. 야 재밌네요. 만약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약간 노모를 약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발 모양이. 야 그리고 이번엔 빠르게 갔어요. 네. 야 이거 약간 메이저리그의 남미 선수들이 그렇죠? 약간 이런 네, 취향의 네.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타이밍을 안 주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것도 투수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럼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룰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요. 이번엔 느리게. 바깥쪽 볼. 일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네. 그렇죠. 투수는 자기 리듬대로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타자는 그거를 타이밍을 맞춰서 쳐야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투수가 저걸 자기 타이밍을 못 맞추면 오히려 볼 카운트가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던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자, 잘 잡았어요. 타이밍을 잡습니다. 또 김대환은. 김대환은 빠른 타이밍을 노려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걸 또 안타로 만들어냅니다. 김대환이 타격 밸런스가 굉장히 좋네요. 맞아요. 타격 능력이 좋은 선수다. 자, 앞서 계속 언급했던 티그리의 좌타 라인이 이제 또 들어옵니다. 자, 티그리는 전체적인 타격 밸런스를 잘 배분해 놓은 팀이기 때문에 이 하위 타선이 따로 없어요. 맞습니다. 에스티파마는 지금 이번 수비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이제 경기 전체의 승패에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포수 9번승이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이 9번승 선수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포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스티파마 흙에 한번 휘둘러봅니다. 고개를 갸우뚱. 대기 타석에서 사회 야구가 그 투수의 그 피칭을 보면서 이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거를 계속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안쪽.
자, 지금 구본 선수는요, 내가 만약에 안으로 들어오면 맞아버릴 거야 라는 느낌으로 지금 예 하고 이제 아예 피하지 않았어요. 팔을 대는 거 아니냐 살짝 어필을 해보고. 아 근데 피하면서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예 갖다 밀지 않고 피하면서 됐기 때문에 저런 건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야 벼락같이 잡아당깁니다. 이거 1루 선상 너무 잘 잡아당겼는데요. 아 넘어졌어요. 김대환은 3루까지. 자 2루타 너무 잘 때렸습니다. 포수 9번승 우리 서해설께서 지켜봤다라고 했는데 서해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좌타라인이 해결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순의 배분을 너무 잘해놔가지고 네. 찬스가 걸릴 곳에 다 걸려있습니다. 네. 어느 한 타순도 걸을 타선이 없는 티그리. 역시 타선이 좋은 팀입니다. 자 이제 아마 오늘 승부의 분수령이 이 4회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공격을 또 하는 티그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따라가느냐, 역전을 하느냐, 동점을 만드냐. 살짝 맞았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한상이 승부의 분수령의 4번 타자가 들어섭니다. 다시 우측으로 밀어쳤는데요. 우익수 앞에 안타 이거 2루 주자까지도 올 수 있는 타구예요. 홈 승부하는데요. 홈에서 세이브예요. 와 슬라이딩이 너무 멋진데요. 이건 프로급 슬라이딩이었어요. 그 슬라이딩도 이렇게 잘한다는 자기의 능력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멋진 슬라이딩이었어요. 정말 선수들의 능력이 너무 뛰어난데요. 그리고 주자가 들어오는데 김대환 선수가 대기 뒤에서 지금 보십시오. 슬라이딩 하라고 슬라이딩하고 사인을 주잖아요. 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앞선 주자가 들어와서 사인을 준다는 거. 슬라이딩의 장갑까지도 네. 자, 야 이걸 누가 선출이 없는 순수 사회야구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프로야구예요. 진짜 놀랄 정도로 양 팀이 다 수준 높은 경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중계 플레이도요. 선상 중계 플레이. 그러니까 이거 야구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상 줄로 플레이했어요. 중계 플레이를요. 중계수 여기가 있습니다. 아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가슴 앞에서 잡아내는 에스티파마. 7대 6 또 한 점 차예요. 아. 또 점수 차도 그렇고 스코어도 그렇고 참 재밌는 점수를 내면서 재밌게 야구들 하고 계십니다. 다시 좌타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 선수를 주목했었잖아요. 네, 오늘 정말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는 네 타석이 윤병진이죠. 네, 윤병진 오늘 첫 타석은 안타가 있었어요. 봉축볼. 자, 보통 이럴 때 이제 친한 선수들이 도둑한 선수들이 많은 팀은 뭐 하는 거야? 맞아야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수비도 완전히 시프트가 걸렸어요. 유격수가 2루 베이스 뒤에 있습니다. 당겼어요. 자, 계속 가요. 트랙 뒤로. 뒤로. 아! 와,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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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죠. 이게 지금 것도 뒷걸음질을 쳤어요. 네. 예, 약간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수비를 할 때 야수가 발이 떠 있으면 당연히 잡기 힘듭니다. 네. 저기가 이게 생각보다 뻗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병진의 타구가 백 중심에 약간 맞았기 때문에 타구가 뻗었어요. 자, 티그리 좌타 라인이 무섭습니다. 게다가 수비는 시프트까지 걸어가지고 3루수가 유격수 위치에 현재 있고요. 유격수가 2루 베이스에서 우측 방향이 있어요. 잘 잡아냈습니다. 어쨌든 우수가 지금 야구화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아 이건 아프겠는데요. 맞았는데. 쇄골 쪽에 맞으면 상당히 아파요. 그렇죠. 쇄골 쪽이 약한 쪽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징 스파이크를 사용을 못하고 뽕 스파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아, 포수는 징을 사용해도 되나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이 뽕이 약간 닳게 되면은 잘 미끄러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3루수와 유격수 위치를 한번 잡아주면 좋겠어요. 시프트가 걸려 있는데 좌타 라인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시프트를 네, 걸고 상당히 겁니다. 많이 시프트를 했어요. 네. 자, 7대 6의 원앤원. 잡아당겼죠? 1루수가 잡아냅니다. 저 캐스터님. 네. 배로 잡은 건가요? 글로브 잡았나요? 요건 거의 사분위로 잡았다고요.
어, 뭐죠? 왜 그러죠? 아, 바운드가 바운드가 높게 튄다. 이제 그라운드 상태가 바운드가 굉장히 높게 튄다. 생각하는 것보다. 네. 예, 이건 인조잔디 구장의 특징이죠. 예. 인조잔디 구장은 바운드가 많이 튑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깜짝 놀라셨고 또 일로 주를 고친 님은. 예. 근데 뭐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라운드에 적응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자, 7대 6의 한 점 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박빙 경기고요. 5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1시간 30분이 약간 넘었는데 5회로 넘어갔다는 거 정말 좋은 경기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전에 그 홈으로 들어 슬라이딩 했던 그 순간 장면을 이 사회인 야구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야구에서는 늘 나오는 장면인데 먼저 들어온 주자가 들어와서 앞 다시 홈으로 들어온 주자한테 슬라이딩을 하라고 네. 사인을 해주고 그걸 따라서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네. 부상 없이 들어오는 장면. 그렇죠. 이거 연습을 꼭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걸 해야 하는 플레이. 그렇죠. 기본기고요. 그렇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중계를 할 때 라인 선상에 서주는 플레이, 서로를 위해서 사인을 해주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숨쉬듯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금 이 모습. 사회인 야구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엄청난 발전을 했고 선수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얘기겠죠. 아, 너무 네. 보기 좋습니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자랑스럽고요. 이거를 플렉스TV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슈퍼컵 1회 대회입니다. 1회 대회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기업들이 더 많이 후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결승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중계가 사회인 야구가 예선부터 쭉 중계가 돼야 됩니다. 결승전에만 이런 중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에서 제일 항상 포인트가 아니, 아니 후원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항상 사회인 야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주는 기업들한테 고마움을 갖고 충동도 네. 갖고 구매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요. 지금 사회인 야구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인 야구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럼요. 이 정도를 투자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아, 거는 그럼요. 그만큼 어느 정도 소비력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아, 그럼요. 잡으셔야 됩니다. 사회인 야구를. 예전에는요.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는데요. 예전 저희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저희 야구 좋아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야구 좋아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롯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롯데 것만 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삼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 TV만 샀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이 기업들 후원 문화가 생기고 우리 자 오른쪽으로 뻗어가는데요. 아 파울이에요. 이 정도 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리그가 커져서요. 아예 예선 리그는 따로 시작을 하고 중계 리그가 이제 시작이 되면 사회인 야구 팀들이 수백 개 팀들이 만약에 이제 출전을 해서 중계 리그는 따로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이 후원하는 기업들 제품들만 사용하고 후원하는 기업들 거 따로 뭐 저희가 방문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플렉스TV가 굉장히 이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사회인 야구를 잡으셔야 됩니다. 단체 운동입니다. 그나마. 아 그럼요. 자 5회 초 자 SD 파마의 공격인데요. 높이 뜬 거 이거는 자 유격수가 쫓아가는데요. 잡아냅니다. 역시 유격수는 수비를 잘해요. 사회인 야구에서 가장 수비 잘하는 선수가 쓰는 포지션이죠. 그렇습니다. 유격수가 약한 팀이 게다가요. 거뒀을 것 같죠. 이 플렉스비에서 1회 대회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슈퍼컵은요. 순수 사회인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포지션을 순수 선출이 아닌 선수들이 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헬멧만 위로 올려 쓰는 게 아니라 모자 자체도 올려 쓰네요. 이게 중계 때문에 얼굴 보이려고 하는 건가요? 자, 이런 오! 오! 제가 봤을 때 군대 때도 저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병장 넘어간 이후에나 가능한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는 거를 잘 싫어하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있어요. 지금 일루스도 그런가요? 네. 대체로 티그리가 그러네요. 자, 투아웃 잘 만들어냅니다. 티그리가 후반 들어서 굉장히 경기력이 좀 살아났죠. 네, 수비를 잘 풀어내고요. 그리고 바뀐 투수인 이현준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맞습니다. 투구폼만 보면은 사인 보고 바로 던져요. 와! 뭔가 딜레이 되는 느낌이 네. 없습니다. SK의 투구폼을 약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굉장히 좀 파이터입니다. 네, 다이너믹해요. 와, 승리 잡아냅니다. 다시 또 실점 없이. 네.
약간 그 류현진 선수의 라이벌 누구죠? 어느 팀에 있는 선수? SK의 류현진 선수의 라이벌 같이 했던 다이나믹한 대표. 아, 김광현이요? 김광현. 아. 네. 김광현 선수의 약간 다리 모양이 네. 네. 굉장히 다이나믹한. 네. 초코는 보이죠. 이게 그리고 타이밍도 굉장히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타자가 루틴할 시간이 없어요. 네. 아, 굉장히 좋습니다. 네, 파이팅 넘치는 네, 모습을 보여줬던 이현준. 또 지금 티그리가 굉장히 빠르게 수비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또 한 번 그렇죠. 티그리에게 기회 또 예 해가 되지 않을까? 에스테 파마가 지금 이제 약간 머리가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11분이 남은 거예요. 네. 11분 이후에 새로운 이닝에 못 들어갑니다. 수비가 길어지면 당연히 지게 되고 그렇죠. 다민 그래도 어쨌든 에스테 파마 입장에서는 빨리 수비를 끊고 다민이 가는 게 낫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11분 무조건 이번 후공을 틀어 막아야 되는 에스틱 파마예요. 자, 타자가 이제 8번 타순으로 들어갑니다. 8, 9, 1. 에스틱 파마로서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회를 틀어 막아야만 하는 에스틱 파마입니다.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10분 이후에 새로운 이닝이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30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시간 50분 이후에 새로운 이닝에 못 들어가는 게 저희 또 사회인의 10분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건요 끝내기가 나온다는 그렇죠. 거예요. 주자가 충분히 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이런 위험한 선택을 또 하는 팀도 있습니다. 주자를 조금씩 내보내고 다 막아서 시간 다 채우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될까. 그게 시나리오로 되면 이거 이 장면이에요. 시나리오로 되면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보통 선수들은 이 시청하시는 분들 주자만 보거든요. 근데 네. 뒤에서 이거를 이 슬라이딩을 하라고 했다는 게 기본기인데 대부분의 사회냐고서 안 하고 들어가서 주자가 들어오다가 슬라이딩 못하고 아웃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팀들은 이 준결승에 진출할 수 그렇죠.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온 먼저 들어온 주자가 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공을 보면서 사인을 줘야죠. 잠시만 강동희 8번 타자 김동영. 자 파울 나왔어요. 자 김동영은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본인이 지금 홈런을 때린다고 해서 역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홈런을 치고 싶다고 홈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음 이닝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노아웃에 본인이 출루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출루부터 합니다. 아하 헛스윙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컸어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간을 끌고 역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스틱 파마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죠. 그렇죠. 바깥쪽 그렇죠. 이거 빼죠 당연히. 승부 어렵게 가죠. 여기서 당연히 에스티파마 바깥쪽에 네, 어렵게 바깥쪽, 승부 가면서 헛스윙 유도하죠. 바깥쪽 찍고 달라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몸쪽으로 빠르게 갔어요. 자 이거 지금 제구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동용 다음은 DH 김경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승부 봐야 됩니다. 또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9번 네. 타자가 안쪽 볼입니다. 아쉬워합니다. 네, 오래 잡고 있었어요. 저기서 너무 오래 잡으면 경고받습니다. 네, 9번승 그 시간 차이 잘 갖고 있어야 그렇죠. 돼요. 아쉽다라는 표현과 어필하는 이 시간을 네, 잘 잡아야 심판이 돼요. 심판이 애교로 봐줄 정도까지가 그렇죠. 딱 좋습니다. 풀카운트예요. 전대 안타가 됩니다. 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김동영 티그리에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하이 타선에서 안타로 출루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디션이 좋은 타자가 이제 9번에 들어서고 상위 타선 그렇죠. 상위 타선에게 바통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김경준 DH가 들어섭니다. 이렇게 되면 티그리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에스틱 파마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병살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티그리는 지명 타자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루예요. 자 아 놓쳤어요. 주자가 안 뛰었어요. 이거 지금 뛰면 야, 늦죠. 이거는 미스네요. 야 이거 김동영 실수죠. 아마 1루수가 뭘 잡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타임 부릅니다. 네. 이건 센스 있는 타임이었죠. 그렇죠. 이루 이루 주자가 3루로 못 갔습니다. 아 이거는 김동영 뼈 아픈 실책이죠.
럭키한 상황이죠. 에스테파마에게는. 그렇죠. 동점 주자가 3루까지 갈 수 있었는데 아직은 2루에 있습니다. 자, 주루 플레이는 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구부터 뛴 건 잘한 건데, 야, 이 볼을 놓쳤어요. 자, 잘 하고 있었던 에스티파마의 수비진이었는데요. 자, 3루가 잘 잡았는데 요 송구가 파운드가 아,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잡고 싶었어요. 박인호가. 그렇죠. 어떻게든 잡고 싶었어요. 그 욕심이 사실은 화를 불렀습니다. 네. 자, 과연 2루 주자가 노아웃의 주자 1, 2루 2범이 1번 타자입니다. 안쪽 볼입니다. 맞아서라도 잡고 싶었어요. 아, 2범이 아쉬워요. 안 맞아서 아쉽다라는 거예요. 아, 이걸 맞았어야 되는데. 아, 이걸 내가 피했어. 이걸 내가 피했어. 윗모양 보셨어요? 맞아야지. 암가드 했는데 맞아야지. 이걸 내 본능이, 이걸 내 본능이, 이 멍청한 본능아 라는 계속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저 맞아야지. 말론데. 자, 그런데요. 지금 이 강동희의 투구 모션이 좀 느려요. 네네. 이거 지금 티그리에서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2루 주자가 과연 3루까지 도루를 시행할 수 있는지. 자, 떴는데 파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에스테파마한테는 약간 럭키라는 거예요. 1루 주자가 3루에 가 있었으면 1루 주자 2루까지 갈 때 아무 무리 없거든요. 그렇죠. 1, 3루가 되니까. 근데 2루 주자를 3루 도루 시키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1루에 지금 묶여 있는 거죠. 1루 주자가 1루에 계속 있어야 되고. 아, 그래요.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네, 이거 뼈 아프죠. 자, 그래서 아, 자, 이루수가 이제 눈치를 챘고요. 네. 강동희 선수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어요. 왜냐하면 다시 투구폼이 빨라졌죠. 네. 이전 투구폼이 굉장히 느렸어요. 사실 이거를 이루수자가 빨리 눈치를 챘다면 충분히 도루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리고 포수가 마운드 방문해서 아마도 그걸 얘기해준 것 같아요. 네. 이게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그냥 타이밍이 나와버리거든요. 맞습니다. 자, 해결사 김대환이 나왔는데. 김대환이 나왔어요. 진짜 해결을 해줬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10시 16분이거든요. 네. 자, 지금 강동희는요 잘 선택해야 돼요. 지금 시간을 끌 것인지 승부를 볼 것인지요. 끝낼 것인지. 16분이에요. 김대환이 앞서 타이밍 못 잡는 데 했다가도 안타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이전 타격에서 가족 스트라이크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오늘의 미존이거든요. 미친 존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서 안타를 쳤었기 때문에 타이밍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상태 거예요. 다시 바깥쪽. 그렇죠. 그렇죠. 이 존이에요. 근데 이 존을 던지려면 2루수가 저렇게 붙어서는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티파마로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자를 묶으려고 지금 있는데 사실 주자를 안 묶어도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목적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것도 바깥쪽으로 가기 위한 목적구겠죠. 그렇죠. 그쵸? 서로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바깥쪽이겠지. 네, 결국은 바깥쪽이에요. 네. 결국은 바깥쪽 승부예요. 그래서 2루 수비는 자꾸 멀어지고 싶어요, 지금. 네. 알고요. 그걸 알거든요. 자, 과연 주자들이 스타트를 끊을지. 뭐 안 끊고 바깥쪽인데. 오, 떴어요. 포수가! 불안한데. 불안했어요. 아, 얼굴에 맞았어요. 아, 이거... 이거 큰일인데요? 얼굴에 맞았어요. 아, 가장 최악이다. 바운드 되는 공에 맞아가지고 이마 쪽인가요? 아, 눈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아, 여기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응급 쪽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의료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뒤로 공이 돌아 나오니까 바운드니까 이게 오대로다. 아, 이거 눈 있네요. 아. 일단 피는 좀 안 나는 것 같고 약간 좀 아이싱을 좀 하면서 이거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선수는 일어나고요. 근데 의료진이 상황을 좀 상태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어떤지. 그냥 일어났어요. 네네.
아 이거 그냥 의지로 일어나 버렸는데요. 괜찮을까요? 공을 한두 개 좀 받아보고. 사실 뭐 포수를 많이 한 선수들은 잘 알겠지만 이 공이 뒤로 돌아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앞보다 좀 약간 여유 있게 뒤쪽에서 좀 잡았을 거예요. 이번에 경기가 상황이 그러니까 다급하게 가다가 놓쳤던 것 같아요. 아, 괜찮나 모르겠네요. 뭐 부어오를 텐데. 아 네, 고용훈 선수가 의지로 그냥 이걸 그냥 경기를 뜁니다. 아 고용훈 선수 투지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봤을 거예요. 네. 시간도 봤을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네. 내가 해결해야 돼라는 지금 의지로. 와 정말 아플 텐데요. 이제 시간은 1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막으면 여기서 경기가 끝나 막든 와, 역전이 되든 하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해결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와 이건 진짜 투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용훈이 투지로 그냥 이걸 경기를 이어 나갑니다. 와 제가 계속 이 선수 포수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찬사를 보냅니다. 진짜 이거는 아 너무 아픈 상황이거든요. 아 고용훈. 이건 정말 경기를 이기던 지던 저는 에스티파마의 고영훈 선수에게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투혼과 네. 의지, 그러니까 팀 승리를 위해서 자, 포스로서 오늘 힘들었을 텐데 네. 마지막까지 투혼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쳤어요. 다시 높이 뜬 공 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와 정말 멋진 경기. 옥상에 올라왔네요. 네.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줍니다. 정말 양팀 모두에게 찬사를 보내고요. 그 중에서도 에스티파마의 네, 포수 고영훈 선수 맞아봐서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조금씩 지금 아프면서 부어오른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안 아프다라고 하는 팔뚝 뭐 이 어깨에 맞아도 정말 아픈데요. 그렇죠. 와 파울입니다. 자 이승부가 진짜 계속 우리가 오늘의 분수령이다 네. 분수령이다 이게 진짜 분수령입니다. 김대환한테 걸린 이 찬스. 네, 이제는 새로운 이닝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거는 당연히 오늘의 승부처입니다. 그냥 그렇죠. 뚫느냐 막느냐. 네, 이거는 마지막 승부입니다. 안타가 나오면 티그리의 승리가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홈승부가 들어갈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리한 팀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강동이 옆쪽 그리고 옆쪽에서 하는 결리는 경기는 야구월드가 야구인 닷컴에게 7-2로 이기고 있어요. 야구월드가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네. 강동이 그리고 김대환 선수의 승부. 자 과연 이 승부 원아웃입니다.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좀쪽 잡아당겼는데요. 파울. 지금 포수는 또 바깥쪽으로 나갔는데 공이 또 몸쪽으로 네. 들어왔어요. 생각만큼 바깥쪽 제구가 되고 있지 않는 네. 감독이. 자, 뭐 양팀 선수 모두 긴장하고. 그리고 에스티파마에는 몸 푸는 선수가 없어요. 강동희가 마지막 카드입니다. 선수들 하면서도 얼마나 재밌을까요? 네. 이런 게임을 하면 그럼요. 정말 재밌잖아요. 그럼요. 보는 사람도 재밌고 하는 사람도 재밌고. 자 그리고 바깥쪽에서 그걸 애타게 보고 있는 송명석이 또 앉아 있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보여요. 쳤어요. 파울 라인인가요? 안타인가 홈런인가요? 끝내기 홈런입니다. 끝내기 홈런을 끝내기 홈런을 역시나 김대환이 해결을 합니다. 김대환이 해냅니다. 투혼을 보여줬던 고영훈과 강동이 팀을 결승 진출로 이끄는 굿바이 홈런입니다. 하지만 굿바이 홈런을 김대환이 때려내면서 티그리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투혼을 보여줬던 에스티파마 선수들 그리고 고영훈 선수에게도 박수를 진정한 보냅니다. 박수의 갈채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양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중계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야, 그 두 팀 다 뭐 승패가 갈리긴 했지만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승자라고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멋진 경기를 네,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경기였고요. 이 두 팀 모두 그 어떤 팀이 결승에 올라가도 그 어떤 팀이 우승을 해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고요. 단 한 끗 차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포수가 그 상황에서도 일어나가지고 경기를 하겠다. 네. 저 그런 투혼을 불사르는 장면도 그렇고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역시 티그리는 네, 티그리의 타선은 항상 됩니다. 본인도 확인을 하고
야구를 하면서 이렇게 큰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을 칠 확률이 몇 프로나 선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멋진 경기였네요. 이게 야구가 기세가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티그리는 결승 진출로 굉장히 기세 있게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와, 정말. 근데 사실은 결승전 경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한 시간 정도 남았죠. 예. 근데 체력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연 네, 이 선수들 티그리가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평하게 오늘 또 게임을 상대 옆쪽에서 하고 오시기 네. 때문에 서로 똑같은 상황에서 네. 이제 감독님들이 선수 운영을 어떻게 네. 하느냐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박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준결승 경기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선수 정말 서영 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